말 조심해. 아니 운동하는 거예요? 요즘 운동 PT 하고 있는데 지금 유로 그거 들어가가지고 시간이 없어. 아, 잠 못 자겠네. 벌컵이야 살컵이야? 반반 하는 거. 어? 우와. 와, 진짜 많이 접속한다. 아니, 뭐 본 거야 지금? 이거 여기 옆이잖아요. 아, 이분들? 아, 이분들 화력이 좋죠. 화력 짱인데? 대현무. 여기도 이제 우리가 욕하면 안 되시죠? 여기도 욕하면 다 보이는 거 아니야? 여기는 근데 욕하면은 그 잘려요. 아, 잘려? 여기. 그게 좋은 말밖에 없구나. 네. 귀한 형. 묘하게 기분 나쁜 말을 할 수 있는. 그건 괜찮아. 기술적으로. 이젠 뭐. 네. 하, 이제 뭐. 욕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어휴. 아, 마리텔 해보셨구나. 아, 돼지 형들은 너무하네. 아, 그건 나한테 하는 거고. 아, 그래? 네. 돼지 형 들이랬는데? 이제 돼지 형 아닙니다, 여러분. 네, 돼지는 네? 이쪽이 돼지죠. 살을 몇 킬로 뺐는데. 새끼 돼지. 투돼지요. 아, 너무 투돼지 쇼가 뭐야. 왜 이래, 여기. 와, 근데 진짜 많이 접속한다. 와. 닫았어. 그래 들려. 여기 마이크 여기라서. 어휴. 네. 뭐 얘기할 뻔했지. 어, 신기하다. 아, 이제 할 만 나겠다. 이렇게 팬들 많으면. 아, 또 좋은데? 이분들 덕분에 또 라디오가 돌아가죠. 이종범? 네? 라디오는 그거잖아요. 그 아, 이거는 이따가 생방송에 올 분들. 그 이종범 아버지? 말고. 아. 네. 웹툰 작가. 라디오 몇 년 했죠? 그 MBC 아침 라디오 2년 반. 2년 반 하다가 너무 좋았는데 목이 날아간 거예요. 매일 해야 되니까 2시간을.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하니까 그때 TV 11개 하고 있을 때거든. 하... 그러니까 목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없지. 일이 있었냐면 DJ고 게스트잖아. 질문하는데 못 알아들어. 뭐 안 들려가지고. 발음 때문에? 아니 목소리가 안 나. 목소리가 안 나가지고. 이러면은 못 알아. 이렇게 방송을 어떻게 해. 그래서 아 이거 내가 그만둘 때가 됐다. 목이 근데 아무리 스테로이드를 맞아도 안 나가. 2년 반 했는데 임팩트가 엄청났네 진짜. 응? 되게 2년 반 했는데 되게 오래 한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아, 너무 좋았지. 나 라디오 사랑하거든. 그때 또 처음으로 팬덤이라는 게 생겼었고. 아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진짜. 네. 근데 이게 아침 7시 라디오는 녹음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교통정보랑 뉴스를 해야 되니까 녹음이 전혀 안 되고 날씨 얘기를 했는데 맨날 뭐 날씨를 10가지 버전으로 녹음해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날씨 얘기 어제 뭔 일 있었는지 그 직장인들이 많이 들으니까. 출근하면서. 문자 안 읽어주고. 아 그래서 도저히 녹음이 안 됐지 그건. 아 와 근데 TV를 10개를 하는 것 10개 이상 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거 하면서 아침에 라디오를 하고 그게 돼요? 그거 하다가 게? 목 나간 거예요. 와. 그래서 방송에 그때 TV에 목 쉰 소리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 내가 제일 미안한 게 이제 맥도날드 광고 그때 찍었었는데 얼굴이 아 광고 찍을 때? 어. 근데 얼굴이 밥맛이 뚝 떨어져. 아 진짜 왜냐면 스테로이드 맞으면 알지. 아 그거 그냥 목소리 때문에? 목소리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맞는데 좀 주저앉아 느낌이 약간 이게 이렇게 돼. 얼굴. 아 땡땡하게? 문페이스가 부작용. 그러니까 얼굴이 못 봐줘. 햄버거 먹고 싶지도 않아. 밥맛 뚝 떨어지게 그 얼굴을 하고 막 하니까 너무 미안했지 그때. 아 너무 괴로웠어요. 목 관리 잘 한다 그래도. 아 그러니까 일단 양을 조절을 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아 TV나 네, 중계 이런 거? 하루에 하나 정도까지 아, 중계가 목 나가잖아. 중계 많이 나가죠. 월드컵이랑 뭐 이렇게 국제대회 하는 한 달 기간 뭐 이럴 때는 전으로 좀 쉬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비누가 이번에 그 게임 녹음하는데 그거 한 1년 동안 막 거의 100회 이상을 해가지고 목이 너무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목이 나가가지고 아. 이비누가 그때 찾아가가지고 방송인들 많이 가는 이비누가 있고 어디 보아스? 아유 가보셨어요? 다 거쳤던데야. 그러니까. 약수동 보아스. 네. 알지? 약수동 네. 보아스 네. 있고
압구정에 플러스 이소영 원장 있어요. 그 재석영 다닌대거든. 플러스 이비인후과 그다음에 김영호 이비인후과 의원. 이건 가수가 많이 다녀요. 현무로드네. 내가 다 찍어봤지. 목이 하도 안 나오니까 다 가봤지. 근데 목은 결국은 쉬어야 되는 건데. 맞아. 뭐 약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약으로 안 돼. 안 되는 거. 쉬어야 돼. 오늘 뭐 TV 하다고 오신 거예요? 톡파원이라고. 아 톡파원. 아 그래서 아, 끝나지. 외국에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녹화 너무 늦게 끝나. 아 그거 하러 오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자기 살아온 얘기 다 하더라고. 관계도 없는 얘기하고. 재밌어.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이 좋아해. 여행을 못 가니까.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 딱. 코로나 끝나기 전에 나온 거죠 프로그램? 코로나 때 나온 건데. 나온 코로나 때 이제 여행을 못 가니까 이렇게라도 즐기자고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지. 아, 우린 뭐 시작한 거예요? 아니, 아니 갑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유튜브에는 저장은 돼요. 저장이 되고. 네. 네. 업로드가 될 겁니다. 곽튜브랑 여행 프로 하죠. 근데 이번 시즌은 끝났습니다. 나 직업병에 대해 다 대답해주고 싶네. 전현무 계획? 아, 그거 재밌어. 그게 하루에 7끼를 먹어가면서. 7끼요? 왜냐면 두 주치를 찍어야 되니까. 아, 그거 하루에 먹어야 되는 거야? 하루에,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하면서 바프한 거야. 아, 정말. 인생이 고난이다, 고난. 아. 그래서 밤에 먹는 건 곽튜브나 나나 얼굴이 마트에 가 있잖아. 아무리 맛있는 게 들어가니까. 맞아. 예전에 그 MBC에서 그 뭐야 로컬 식탁 할 때도 그때도 거의 한 6끼 먹었거든요. 그래. 한 회가 3끼니까. 그렇지. 두 회를 해야 되면. 그럼 맛있는데 식도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맞아 맞아. 난 말하다 구역질이 올라온 적도 있어. 그 맛집 그 사장님이 저희 거 맛 없으세요 그러더라고. 그게 아니라 저 6끼를 먹고 와가지고 그런 적도 있지. 아 진짜 분위기 좋네. 여러분 먹는 거 힘듭니다. 나 그거 물어볼래. 뭐? 나 내 가슴 털리기에서 했지. 가슴. 내가 저 내 인스타. 형 가슴 털리기는 온 국민이 하는 얘기 아니야? 아니 온 국민이 하는데 내 저기 인스타. 지영이가 했구나. 김지영. 아니 김지영 말고 저 정혜인인가? 네. 예인이 됐나? 버전으로 쇼츠를 보셨다고. 아니 내 알고리즘에 내 털리기 같은 거야. 뭐야 로 봤더니 전현무 씨 가슴 털은 어때요? 로 질문하고 있더라고. 뭐 그런 질문이 다 있어. 아니 내가 한 질문 아니고 사는 거야, 이분들이 한 거야 이분들이. 아니야 본인이 현무 형은 어떠냐 해가지고 한 거지. 아니 근데 깜짝 놀라서 뭐지? 좋아요 눌렀어 일단. 그 짤 올리는 그 인스타에 올라왔더라고. 정기적으로 관리해요? 가슴 털? 털 아니 나 털을 가끔 왁싱을 하는데. 아 가슴 털을? 욕이 나네. 왜? 약간 내 시그니처 같은. 그 왜 사람마다 시그니처 있지. 아 그럼 온몸은 다 왁싱하는데 여기만 남겨놓는다고? 온몸은 겨 이런 거 다 하는데. 아 진짜 알고 싶지 않은 내용을. 겨는 싹 지워버리는데 욕이는. 아 나 저번에 뭐지? 그 국대는 국대다 할 때. 아 국대는 국대. 국대 할 때 끝나고 이제 다 갔나? 그래가지고 분장실이 우리가 큰 지금 골대녀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큰 분장실 알죠? 근데 다 같이 써야 되는 거라서 칸막이만 해놓고 파티션 나눴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가지고 거기서 다 갔나? 인사하려고 그래서 그냥 똑똑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갔는데 상탈을 하고 있어가지고 상탈을 하고 있어. 나 막 얼핏 보면 뭐 입고 있는 줄 알아? 순간적으로 약간 그지 뭐 스웨터 같은 거 니트 같은 거 입고 있는 줄 알아? 백태니 인기가 좋네. 대부분 남자분들이. 아니 근데 이렇게 매니악한 거 얼마나 좋아. 이 사람들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거야. 든든하죠. 진짜로. 이분들도 8년을 이러고. 그러니까. 접속을 매일 해주셔가지고. 최고지. 네. 옛날에 저 인터넷에 댓글 막 있을 때 악플 달리면 내 라디오 팬들이 화력. 왜 우리 무대한테 그래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분들은 더 좋아할 텐데. 우린 더 까는데. 더 깐다고? 네. 그것도 감사하지. 관심 있어 까는 거지 뭐. 그렇죠.
저 혼자 오프닝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전현무 배성재 만난다. 배성재의 댄 게스트 출격. 그리고 이 페이지 자동으로 보시면... 자동으로 리듬 타시네. 아 노래 튼 거구나. 네. 어. 아, 잠깐 잠깐 튼 거. 이 페이지 보시면 채널 특집 안내 멘트 있거든요. 어. 그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샤이니의 루시퍼 드렸고요. 오늘의 헤드라인 전현무 배성재 만난다. 배성재 텐 게스트 출격이었습니다. 아 월클 방송인이 배텐에 옵니다. 그래서 모처럼 배텐 관련 기사까지 났더라고요. 전현무 씨가 SBS 라디오와는 인연이 그동안 좀 없는 편이었는데 처음입니다. SBS 라디오 출연이. 고맙게도 배텐에 이렇게 출연을 결정해 주셨는데 프리랜서 선배이자 또 인생 선배 전현무 씨에게 어떻게 하면 이 정글 같은 방송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조언도 좀 듣고 원래 라디오에 거의 안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방송 인생을 조금 좀 힐링하면서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대본 분량 보니까 이거 1시간짜리 방송이 아니라 3시간짜리 방송이거든요. 아무튼 자 무엇보다 SBS에서 새로 시작한 예능 더 매직스타 MC가 또 전현무 씨라서 홍보도 하셔야 되거든요. 더 매직스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지혜은 씨와 함께하는 야너 아웃 하는 날인데 오늘만 잠시 쉬고 특집 코너 남성 스타 초대석 프로듀스 10이 준비됩니다. 박정민 배우 출연 이후에 출연자가 또 있을까 싶었는데 두 번째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소개했다시피 전현무 씨인데요. 예능의 신, 면접의 신, 아나운서의 신, 깐족의 신, 아나테이너의 신 뭘 갖다 붙여도 다 되지만 더 특별히 프로듀스 10 코너로 보실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전현무 씨와의 만남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그리고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고릴라 데이입니다.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SBS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를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다운받으시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고릴라 앱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벤트 아이콘이 있거든요. 거길 눌러서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하고 복권 긁기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당첨되면 백화점 상품권, 주유 상품권, 치킨 교환권,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참고로 당첨된 분들은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 정보를 입력 못했다면 내 당첨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서 다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푸짐한 선물이 걸려있는 고릴라 데이 이벤트 지금 바로 고릴라 앱을 통해 참여해 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유로 재밌지? 네? 유로. 아, 끝내주죠. 세계에서 가장 재밌는 대회죠. 아, 보려고 켰다가 맨날 10분 만에 잠들어요. 안 되죠, 진짜. 네. 새벽에 하니까 완전 4시에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있나? 이변이? 네? 이변. 이변? 이변 벨기에가 시드 배정국인데 졌어요. 누구한테? 그 슬로바키아. 아 진짜? 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건 아니고 1차전 진 거라서. 아 1차전? 그러긴 해. 아 내가 진짜 배성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요? 우리나라 축구 어떤 상황인가 지금. 방송에 좀 얘기해 주면 안 돼?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아니,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주면 되지. 전 잘못하면 아무 끼가 올 수 있다. 선수들은 뭐 역대 최고인데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니까. 감독? 그렇죠. 감독 중요하고 감독을 보좌하는 이제 협회 시스템 이런 게 다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사실 올림픽을 이미 못 갔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끼가 어느 정도 온 거죠. 결과적으로 아시안컵도 대구륙 당하고. 아시안컵 그때 1월에 카타르에서 한 거. 맞아. 4강에서 졌잖아요. 요르단한테. 선수는 괜찮아? 선수는 뭐 세대 교체도 잘 되고 있나? 그렇죠. 지금 뭐 밑에 애들 그 17살짜리 지금 그 양민혁이라고 강원 FC에서 완전 지금 고3 고등학생인데 난리가 났어요. 아 진짜? 네. 월클이야? 네. 아직 아니 월클은 아니고 리그. 웬만하면 월클이라고 하자고. 아 이게 얘를 북돋워 줘야지. 네, 그렇죠. 17살 괜찮네. 그럼 2강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쭉 이게 세대 교체를 싹. 그렇죠. 다행이다. 아 시스템만 좀 잘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 너무 속상한 거야 올림픽 때. 올림픽 가시잖아. 가는데 지금 저기 흥이 하나도 안 나는 게 지금 구기 종목이 이게 역대 출전 그 선수가 많이 없대매. 그러니까. 적대매 역대. 역대 구기가 최소. 다 없으니까. 네, 역대 최소. 올림픽 축구 그러니까 남자 축구가 사실 뭐 무조건 뭐 메달을 못 따더라도 맞아. 흥행으로는 거의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거 빠지고 뭐 야구도 없고 골프는 있지만 배구 없고 골프? 예. 네. 골프 아 스트레스 받네. 아. 골프 안 있어. 너무 안 맞아. 골프 가겠습니다. 아 그럼 가볼까 일단? 무슨 한주 하시죠? 안 했어? 이 뭔 시스템이야? 뭐가 나가고 뭐가 안 나가는 거? 이제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가 잘 나가는 남성 스타를 딱 10명 만날 때까지 가끔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 오늘의 초대 손님, 진행력에 깐족력을 갖춘 남자, 코창력에 오두방정 댄스력을 지닌 만능 예능인, 똑똑하고 말 잘하고 센스까지 있는데 망가지는 것도 즐길 줄 아는 국민 MC, 트민남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트렌디하게 웃긴 대한민국 1등 아나테이너,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의 남자, 전현무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야. 무디가 SBS에 떴습니다. 이야, 무디 인 SBS. 예, 무디 시절 예. 가장 큰 라이벌 방송, 파워 FM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때 어느 프로랑 붙었었죠? 그 당시 아침 7시, 9시에 했으니까. 예. 아, 누구죠? 아, 호란 씨. 그랬군요. 였고요. 그 다음에 예. KBS가 누구예요? FM 대행진? 이제 좀 기억이 많이 없어요. 일단 얘기해놓고는 예, 일단은 예. 굉장히 강력한 채널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죠. 늘 예. 이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채널입니다. 아 예예. 예. 네. 아 진짜 이 무디 시절에 저도 너무나 즐겁게 들었고 네네. 라디오를 하시는 그 시간을 제가 되게 즐겼는데 아 정말요? 이제 워낙 이제 스케줄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디오에서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또 베텐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예. 사실상 이제 그 베텐도 처음이지만 이 방송국의 라디오국도 처음이에요. 그렇죠. 예. 예. 와 어떠세요? 근데 살짝 보니까 도서관인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썰렁해. 뭔가 좀 조용하죠. 예. 예. 저녁 시간에 뭔가 활기가 예. 예. 조곤조곤하네요. 예전에 예. 이수근 형님이 한번 오셨는데 수근 형이 예. 그때도 예. 한번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예. 이렇게 굉장히 소박하게 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예. 게 대박이 나더라고. 막 뻑짝지근하게 하고 그런 것보다는 아, 그래요? 예. 요런 것들 조곤조곤 하는 게 대박이 나더라고. 아, 역시 또 예. 대한민국 최고의 MC. 저희 사실 베텐이 여성 스타를 우대하는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남자 게스트는 거의 1년에 한번 올까 말까. 근데 오시면 완전 월클만 또 참석하십니다. 그 굉장히 걱정하고 왔어요. 저 이 예. 라디오계의 어떤 맥심 같은 느낌이잖아요. 약간 저희 이렇게 예. 수위가 높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수위가 예. 높다기보다는 이제 남성 팬들이 아, 굉장히 예. 좋아하는 콘텐츠라. 월 표지 모델 전현무. 표지 모델 맥심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아. 역대 최소 매출이었어요. 아, 최소 매출. 아, 저도 한번 월드컵 네. 특수로 한번 표지 한 적이 있는데. 큰일이에요. 그때 네.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다. 본인들이 집질 않아요. 아, 그랬군요. 네. 예. 자, 그리고 라디오 DJ 하실 때 진짜 팬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뭔가 이게 다시 오셨을 때 그 약간 애틋한 그런 느낌도 받으실 것 같은데, 이 동그란 마이크 보시면서. 저는 라디오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뭐, 우리 배성재 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나운서들 중에 예능 좋아하는 사람은 다 라디오를 좋아해요. 이런 분위기를 좋아해. 우리가 그렇죠. 직장인이었잖아요. 예. 이렇게 또 조곤조곤 모여가지고 또 작가들 우리 또 PD들하고 또 밥 먹으러 가고 그렇죠. 뭐 코너 짜고 그리고 팬들도 이렇게 강력하게 또 에워싸주고 있고 맞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분위기. 예. 그리고 프리까지 나오면 굉장히 외롭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은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저 아침 라디오 했던 그 스태프들하고 단톡방에 아직도 있어요. 그 끝난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예. 예. 언젠가 또 다시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 하고 싶죠. 예. 예. 그때가 진짜 뭐 나운산에서도 다 오픈됐었는데 네. 거기서 같이 식사하고 맞아요. 그 MBC에서 또 샤워까지 하고. 샤워하죠. 예. 예.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MBC 지하 샤워실이 수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틀면은 등 마사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 청원 경찰 아저씨랑 같이 네. 예, 샤워를 했죠. 아 근데 거기 그 헬스장 아니에요? MBC 직원들도 막 운동하고 헬스 샤워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그 MBC 헬스장 있고 그 맞은편에 예. 그 구석대기 같은 데 있는데 잘 몰라요. 연예인들은. 나는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편의점에서 뭐 이렇게 샴푸나 이런 거 사가지고 네, 샴푸 쪽 짜가지고 가슴에 뭉개서 품 밀고 예. 이거를 머리에 올리고 아 여기가 먼저예요? 여길 먼저야 거품이 나요. 아 여기 샤워 소리구나. 네, 그 루틴을 MBC 직원은 다 알아요. 네, 아, 또 이제 머리 감으시는구나. 아, 네. 아 순서도 알아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배텐에 어렵게 나오신 건데 다시는 안 오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유 왜요? 저희가 불러주세요. 다치로운 코너들을 꽉꽉 채워서 준비해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반응이 좀 대단하다. 어떻게 월클 전현무 씨가 오셨냐. 홍태땡님. 도대체 이 누추한 것을 왜 오시는 건가요? 아유 누추하다니요. 예. 전 배텐은 요즘에 콘텐츠가 많지 않습니까? 예. 뭐 플랫폼도 많고 배트에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콘텐츠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에 저 초대가 돼서 예. 너무 반갑고 그리고 배성재 씨가 굉장히 모든 방송 중에 가장 활력이 있는 방송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여성 게스트 있을 때 못 봤던 안색과 표정과 아니, 말투가 말씀, 나오더라고요. 저희 예능 봤을 때도 열심히 하잖아요. 저랑 이제 예능을 했었는데 죽상이었어요. 근데 여기선 날라댕기도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거 안 이거 놓으면 안 돼. 이거 끝까지 가야 돼. 안 놓죠. 큰일 나요. 예. 다 지금 공감하시잖아요. 지금 실토게. 그러니까 다들 엄청 카리나 때 최고였대. 카리나 나왔어? 아 나는 예능을 열몇 개라도 네. 카리나를 본 적이 없어. 아니 카리나 물론 옛날에 저 전참시사 본 적 있는데 보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요? 근데 라디오의 장점 뭐냐? 그런 월드스타들도 찍고 가기 편해. 아 얼마나 편합니까? TV처럼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네. 두 번이나 오셨어요, 또. 아, 스파. 뭐야. 한 번은 또 제 생일에도 오시고. 왜? 네. 그냥 뭐 어떻게 또 이렇게 그 공개 시점이랑 맞아가지고. 아, 진짜로? 예, 그렇습니다. 안 놓는 이유가 있구만. 자, 그리고 쿠쿠1204님, 둘이 댄스 배틀 하는 거 보고 싶네요. 라고 하셨고, K왕도원님, 배영 나온산 끌고 가기 프로젝트인가요? 하셨고, 스팸북자님, 근데 둘이 친해요? 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좀 그, 애매해요. 예, 애매한 게, 네. KBS로는 제가 기수는 1기 선배인데, 선배님이세요? 인생으로는 또 1년 전현무 형님이 선배고, 나이가 한 살 위라, 예. 사실은 네? 서로 호명하기 좀 애매하죠. 예. 선배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예. 현무 형 할 때도 어색하고 전형적인 족보꼬인 스타일인데 그렇지. 그리고 또 심지어 KBS에 저희가 뭐 직원으로 재직할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 예.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 만난 게 그 국대는 국대다라는 예능 프리하고 할 때 그때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래서 뭐 이미 뭐 KBS 나온 지도 오래됐고 아니 근데 그래서 내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좀 나눴는데 네. 내가 반말을 했는지 존댓말을 했는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반말, 어떻게 했어요? 제가 반말하라고 바로 얘기했죠. 그럼 반말할게요 그럼. 네.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네. 아니 근데 이게 애매해. 네, 기수가 뭘, 나보다 위래니까. 아니 뭘 애매해 제가 바로. 방송국 기수가 31기 32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31기로 제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그 광주 총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미 32기에 대한 소문이 들렸어요. 이상한 사람 하나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예, 여자분들은 되게 예쁜 분들이 들어왔는데 남자가 이상해. 이러면서 시험 보는 과정부터 막 전달이 됐어요. 화제가 됐죠. 예, 지역국에 있는데도 전달이 될 정도였으니까. 제가 이제 신입 아나운서로 들어왔을 때가 오정현, 최성현, 이지혜 예. 그리고 전현무였어요. 네 명인데 남자 혼자였고 예. 이제 신입사원들이 이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배우려고. 네. 늘 KBS 직원들이 우리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뭐요? 남자 신입 어디 갔냐. 그러니까 내가 총무팀 직원인 줄 알고. 내가 총무팀 직원이 끌고 다니는 줄 알고. 정장 입고 여자 세 명 데리고 다니니까. 이미 40으로 봤어. 그래가지고 남자 신입 어디 갔냐고. 아. 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 뭔지 네. 알겠다. 왜냐면 저도 알지. 가가지고 여자 동기들이랑 남자들 같이 다니면 남자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이 그래. 없어. 그래서 직원들이 이번에 새로 여자분들 아름다우시네 이러다가 남자분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늑수그레하게 생겨가지고 네. 상큼하지는 않았지. 그러니까. 아 그리고 진짜 저는 그 KBS 있을 때 전현무 형님이 시험 본다 그랬을 때 네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YTN을 다녔잖아요. YTN에 또 앵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YTN 예. 앵커에서 제가 이제 저는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이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갑자기 시험 본 거거든요. 근데 한 방에 된 거야? 그렇죠. 근데 갑자기 봤는데 어떻게 봐야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남자 앵커들 저는 앵커랑 아나운서를 구별을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잘못된 걸 봤네. 네, 그래가지고 앵커들만 이렇게 보다가 YTN에
앵커 한 명이 되게 뭔가 중후하고 중후하죠. 네, 중후하고 나이가 30이 안 됐을 때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중후하대. 중후하고 뭔가 되게 뭔가 멋있는 거고 지적인 거 같고. 맞아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부리부리했죠. 네. 저 옷 입는 스타일 약간 까만색 타이에 막 약간 그 체크무늬 모는 종이 같은 셔츠 입고 막. 모는 종이.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가지고. 그 싸구려 양복이거든요. 아 그. 예. 그 안 좀 팍 찢어지는 그런 양복이. 근데 그때도 이제 KBS 입사하고 나서도 보도국에서 그랬어요. 저 YTN 앵커 팀장님이 오신 거 아니냐. 경력직인 줄 알았대. 그렇지. 기자분들은 다 아니까. 앵커를 하면. 하도 많이 봤으니까. 근데 신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시험을 다시 봐서 온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때가 딱 무슨 KBS가 나이 철폐 뭐 이런 게 있었던 때라서.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막 30대 뭐 이런 분들도 오는 거구나. 그렇죠, 이랬는데 그렇죠. 보니까 저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 형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돼버린 줄 알았구나. 네. 그래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또 실제로 보면 안 그래요. 예. 실제로는 귀여워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 친한 정도는 요 정도입니다. 네. 예. 오늘 이후로 급격히 친해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말도 아요. 개인적으로. 예? 말로 아요. 한 살 차이가 죽을 뻔. 아니, 사실 놨었는데 또 놓고 프로그램이 금방 또 폐지되고. 아, 예. 프로그램은 우리만의 추억으로 그러니까. 끝나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게 우리가 퉁을 칩시다. 예. 기수는 내가 미치잖아. 예. 나이는 내가 하나 위잖아. 퉁. 퉁. 성재야, 현무야. 끝. 현무야? 아, 현무야는 아니지. 됐어. 현무야는 안 되지. 아유, 현무야. 네. 아, 말은 놓고 형이라고 하면 되지. 아유, 그게 맞지. 어떻게 현무야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77년생들 내가 적으로 돌리는 건데. 아유, 뭘 적으로 돌려. 안 돼, 안 돼요. 싸이도 그냥 재상아 그래. 예. 네. 싸이가 동갑이거든. 아니, 맞는 적도 없는데. 소지섭은 지서봐. 뭐. 자, 어쨌든 저는 호칭 너무 좋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SMCNC 소속사로도 또 선배시잖아요. 예. 그렇게 간을 보고 재더니만 SMCNC의 식구가 되셨습니다. 예. 심지어 보니까 같은 팀이에요. 같은 저희가. 팀이에요. 예. 예. 같은 팀이어가지고. 당신이 무슨 생각 하는지 다 보고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와요? 뭐 머리 굴리고 이러는 거. 제가요? 그럼요. 머리 굴린 적이 없는데. 굴리잖아. 아니에요. 예. 저는 그 나오자마자 네네. 그 수근 형님이 그 여기 사장님 소개해주셔가지고. 네네. 한번 만나고. 네. 그 다음에 소속사를 미팅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저의 첫 미팅이니까 아 이런 게 미팅인가? 그래서 아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고 이제 제가 그때 국제대회 뭐 한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그러면 다시 보시죠. 이러고 끝나고 이제 한 달 뭐 한 달 반 있으니까 약간 연락하기가 흐지부지 된 거죠. 그리고 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가 3년이 흘렀죠. 저는 이제 배성재 씨가 이제 소탐대실이었다고 봐요. 네, 왜냐면 배성재 씨 핫하고 지금도 핫하고. 그때 이제 그냥 소속사를 잡았으면은 더 네네. 좋은 뭐 어떤 조건인지 모르지만 네네. 더 좋은 조건이었을 텐데 이제 그 잔돈폰 아끼려고 이제 회사 띄워주는 거 싫어가지고 아니에요 혼자 운전하고 아니에요. 뭐 옷 들고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아 저 친구 부자가 꿈이구나 돈 독이 올랐구나 아니 전혀 아닙니다 그 띄워주는 거 싫어가지고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이제 중개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소속사의 이해도랄까? 이게 이제 왜냐면 엔터 쪽 기획사랑 하면은 제가 중개하는 쪽이 약간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 기획사들이랑 하면은 제가 이제 하려는 방송 쪽을 예능 쪽을 모르니까 그래서 양쪽을 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그렇지. 하다가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SM 쪽에서 이제 스포츠는 정말 아예 노터치하고 노터치 아예 맘대로 스케줄을 알아서 해라 혼자 먹어라 아니 먹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어라 나눠라 먹는 건 상관이 없고 이제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이거 우선으로 뭐 한 달 동안 어디 국제대회 가면. 왜냐면 너무 그거 되게 부담스러워했어요. 제가 미팅한 회사들은. 그렇죠. 왜냐면 국제대회 하면 그때 배성재 씨 일을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그 수근 형님도 저희 SM에 계실 때 저희가 골대녀 같이 하니까. 그렇죠. 골대녀에서 이제 월드컵 하고 때 대대적으로 같이 MC들과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바쁘니까 그렇지. 예능인들은 그렇게 한 달을 갑자기 비우고 이게 쉽지가 안 돼, 않더라고요. 우리 직장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쪽 전폭적으로 맘대로 해라 정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냥 하게 된 거지. 결국은 혼자 먹기로 했군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고요. 자 그리고 저랑 이제 새치어 국대는 국대다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네네. 저는 그때 정말 감탄했습니다. 왜요? 어떻게 이렇게 예능은 보통 하루 종일 녹화하잖아요. 네네. 하루 종일 이렇게 즐겁고 또 하이텐션 이런 걸 유지할 수 있고. 근데 카메라 불 꺼지면은 네. 다큐멘터리가 되잖아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하루 종일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하거든. 그래야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야 제작진은 실망을 안 시키고 다음에 또 쓰고 카메라 끄면 나는 방전. 그래서 나는 그냥 집에 가 자고. 네, 뭐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걸 하루를 하고 나면 네네. 어쨌든 그날 하더라도 네. 다음 날은 완전히 뻗거든요. 뻗죠. 네, 그래서 제가 그 프리하고 3년 동안 해본 것 중에 가장 동시에 많이 했던 게 4개였어요. 4개? 4개. 아, 4개면 뭐 쌩쌩하게 지금하고 다른 얼굴로 다닐 수 있죠. 와, 근데 진짜 대단해. 저 4개 할 때 물론 이제 4개 하면서 라디오도 하고 중계도 했으니까. 중계가 있으니까 그래요. 진짜 그냥 집에 가만히 누워만 있게 되더라고요. 시체처럼. 그 아무 생각이 없어져. 멍 때리게 되고 기억력도 퇴화돼. 맞아요. 사람 보면 못 알아보고. 뇌가 안 돌아가요. 쟤 누구더라 하면 일단은 이뻐졌다 이걸로 시작해요. 이뻐졌다. 어제 봤는데. 어제 봤잖아요. 하루 만에 이뻐졌다. 놀랍다. 작가들이 특히. 그러니까 사람을 힘들어. 대하는 것 자체가.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특급 MC들이 대단하고 느끼는 게 이걸 매일매일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프로다. 진짜 예. 특급 MC는 이렇게 많이 안 합니다. 재석형 많이 하냐고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지금 몇 개 하고 계시죠? 지금 11개일 거예요. 와. 아니 11개면은 네. 이게 뭐 하루에 2회분을 한다 그래도 와 진짜. 쉽진 않죠. 대단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뭐 하는데 감사하게 또 기회를 주시니까 하는 건데 할 땐 즐거워요 사실은. 이게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예. 또 해야 되는 일이라 해도 재미없으면 못할 텐데 재밌으니까. 제 인생보다 방송이 재밌으니까. 하는 겁니다. 진짜 이 타고난 게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저도 프리하고 이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네. 최대치가 뭐 한 서너 개다. 자, 아무튼 저희가 그 사전 토크만 이렇게 잔뜩 했는데 원래 이제 저희 오신 이유 중에 큰 게 SBS 예능 프로그램을. 그래요. 이거 하게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또 저기 또 관계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더 매직 스타. 더 매직 스타 SBS. 예. 예.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아 이게 지금 반응이 괜찮습니다. 예. 이게 반응 좋더라고요 진짜. 마술사들의 오디션이에요. 그러니까 마술사 오디션은 또 뭐 비둘기 나왔다가 없애고 뭐 이런 거 뭐 사람 자르고 아니야. 비둘기 뭐 가리고 사람 자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지도 않아요. 요즘 마술사들은요. 네. 옷에 소매도 없어요. 소매에서 뭐 빼는 것처럼 보일까 봐. 아, 숨길 데가 없어요. 민소매로 나와. 아 진짜. 근데 손에서 뭐가 나와. 손 무슨 손 꿈에서 카드가 나와요. 그 놀라운 걸 봤어. 와, 아니 그게 아니, 프로 매지션이 아니라 실제 지망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프로 매지션들이 그 최고의 어떤 매지션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가 탤런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SBS가 탤런트 같은 거지. 네네. SBS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나다에서 오시는 월클도 오시지, 아가텔 이런 데서 1등한 분도 오시지, 태국의 최고 마술사, 대만 마술사, 한국의 월클 유호진 마술사 다 와서 겨루는 거예요. 천하제일 마술대회네요. 천하제일 마술대회. 네, 레트라고 좋은데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그걸로 할 거예요. 천하제일 마술대회. 천하제일 마술대회인데 더 매직스타니까. 더 매직스타. 예. 그래서 이게 괜히 내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좀 안 보신 분 봤으면 좋겠어. 아니 이게 저도 뭘 느꼈냐면 근데 그 SBS 올림픽 뭐 이렇게 광고 설명에서 광고주들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되게 읍소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 퀴스트의 매직스타에 나오셨던 분 한 분이 거기서 뭐 이제 했대요. 근데 진짜 제가 대기실 기다리는데 밖에 반응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너무 놀랍다니까. 마법사들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술 기술의 느낌이 아니라 진짜 무슨 해리포터 같은 느낌 막 드니까.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무대에 올리지도 않은 마술인데. 네. 태국의 마술사가 오마이걸 미미 대기실로 들어갑니다. 네. 그냥 들어가요. 네. 그래서 거의 대기실에 있는 뭐 이렇게 그냥 뭐 보리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거 마실 거예요? 그래. 네. 아니, 새 건데요? 새 거야. 이거 뭐 비닐도 안 드는 거. 들고 있으라고 그래. 네. 미미한테. 네. 그리고 갑자기 새 카드를 가져와요. 네. 비닐 또 뜯어. 네. 그 카드. 네. 그래서 미미 너 무슨 뭐 어떤 카드 좋아해? 뭐 예를 들어서 클로바 6을 좋아한대. 아, 그래. 그런 다음에 미미 보고 그 보리음료를 들고 있으라고 한 다음에 카드를 확 뿌려버려거든. 그냥 던져. 팍 하면 이거 막 부딪힐 거 아니에요. 부딪히고 나서 미미 씨 그 보리음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네요. 열잖아. 네. 6클로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 어? 그 카드가 뭐 젖어 있어. 뚜껑이 있는데? 그럼.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뭐냐.
아 이게 새로 딴 거라니까 17차 같은 거 있잖아. 어. 그게 딴 거야 그냥. 까드득 소리가 나는데? 까드득 소리가 나지. 그럼 이미가 환장을 하는 거야. 이 뭐냐 이게. 말이 돼? 근데 그런 거는 허접해서 무대 올리지도 않는데. 오. 그냥 안 올려. 그냥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냥? 맛보기야. 그리고 나갔어 그냥. 가지라고 그러고. 이게 그러니까 방송에 뭐 이제 진짜 본 거기에 쓸만한 수준도 아니다 이거는. 거긴 녹화 바로 편집이야. 그 정도면. 아웃. 그런 정도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와. 괜히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난 제 내 찐 반응이 되게 많이 나와요. 내 솔직히 얘기해줄까? 그 방송 보면은 관객석의 시선이 아니라 난 바로 옆에서 보잖아요. 네. MC니까. 네. 그럼 뭐 트릭도 보일 수 있잖아. 이렇게 가려져. 나는 진짜 이 잡듯이 보거든. 뭐 하나 잡아내려고. 마술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네. 이은교 씨가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근데 나는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미치겠는 거야. 이 잡듯이 보는데 네. 정말 사람 손금에서 카드가 나오는 걸 봤어요. 아, 나는 이게 CG가 현장에 나와. 아, 여기서? 그게 말이 되냐고. 와, 근데 카드도 내가 만져봤어. 도구인가? 끝나고 나서 네. 뭐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 있잖아요. 네. 몰래 가서 만져봤어. 네. 그냥 편집 파는 카드야. 죽겠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와 이거 재밌겠다. 재밌다니까요. 재밌겠다. 네. 아니 근데 진짜 마술은 무조건 봐도 재밌는데 이게 완전 세계 수준의 네. 천하제일로 완전히 와서 하는 분들이 천하제일이에요. 세계제일. 이야. 여기에 또 나오시는 분들이 장항준 감독님이랑 진선규 배우 그리고 그 뭐야 그 파울로 벤투 감독님 같은 분이 계시던데 예. 다 축구로 보이는구나. 예. 같은 고향이에요. 포르투갈. 포르투갈. 포르투갈 국민 마술사 루이스 데 마토스. 예. 이분이 나오시고 한혜진 배우랑 배우입니다. 예. 그리고 김종민 씨. 김종민 씨와 박선영 씨. 예. 동기죠? 동기 아니고 제가 하나 선배예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예. 와 이게 사이즈가 엄청 크고 제가 이제 뭐 짤 이렇게 쓱쓱 돌아가는데 리액션들이 완전 찐 리액션들이 나오니까 아, 짤만 보잖아 좀 봐줘 아, 봐야죠 저 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자, 쭉 유로 한번, 때문에 예. 유로고 뭐 안에 예. 그 안 겹치니까 예. 쿠팡 플레이도 하니까 한번 역주행 아니고 정주행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주행 토요일 저녁 6시 하니까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방송 보면 뭐 진행하시는 것보다 놀라는 리액션이 더 많이 나올 정도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딱 아실 것 같고. 네. 그, 매직스타를 비롯해서 작년에만 TV 고정 출연 21개. 근데 이게 이제 기사가 많이 났는데. 전체 1위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21개를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지나간 거 찍은 것도 다 센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 털어는 다 턴 거야. 누적이지. 예. 사람이 21개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사람이 21개면 그게 마술이죠. 그게 마술이에요. 예. 그건 마술사들도 못하는 마술입니다. 다 했던 거 하다가 없어진 거 우리 성재 씨랑 했던 새치어 이런 거 다 섞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1개고 지금이 11개. 지금 한 11개. 지금 11개도 제가 보기에는 마술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마술이에요? 예. 저는 와 11개. 나온산 프리안 19 전참시 사당귀 톡파원 오늘 지금 톡파원 하고 오셨고 네. 아빠하고 나하고 송스틸러 나 오늘 라베했어 골프 와 리얼 연애 실험실 독사과 이것도 SBS 출신들이 만든 겁니다 아 그럼 SBS 플러스 난리입니다 이거 예. 더 매직 스타 그리고 전현무 계획 그리고 현무카세는 네. 이제 7월 방영 예정인데 그렇죠 와 이거 여기 나오신 게 마법이네요 진짜 근데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요. 여기서 했던 얘기 저기서 하고 저기서 했던 얘기 여기서 하고 하다 보면은 아, 내 인생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점철되어 있는 내가 막 똑똑해지는 거지 여기서 들은 얘기 여기서 하고 그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프로에서 했던 얘기를 그 프로에서 또 한 적도 있어요 돌려막기 하다가 돌아왔구나 돌려막다가 같은 데다 해가지고 작가들이 예. 오빠 그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라고 그때가 제일 창피해요 네. 아. 특히 프리한 식구에서 많이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비슷한 거 하시대요? 뭐요? 프리한 식구랑 비슷한 거? 아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뭐 이제 그 방송에 그 마법의 언어 있지 않습니까? 시즌 2 때 뵙겠다. 아 네, 네. 내부 반응 좋다. 네 내부 반응 너무 좋고 그 마법의 또 시청률 그래프 너무 이쁘다. 이쁘다. 아, 그래가지고 네. 시즌 2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화제성 좋았다. 네. 네. 그리고 막 2년 지나고. 네네. 네. 저도 화제성 좋고 내부 반응 좋았던 게 15개 정도 있습니다. 네. 시즌 2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아니 다 11개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네. 이 중간에 아마 뻗었을 것 같아요.
예능 체력이라는 게 타고나는 게 있습니다. 네, 예능 진짜. 체력도 그렇긴 한데요. 배성재 씨의 중계 체력도 장난 아닌 거예요. 중계는 매일 해도 안 질리는데. 안 질려요. 왜냐면 나는 네. 리스펙트 하는 게 뭐냐면 생방은 나가면 끝이에요. 실수하면 끝이잖아. 그렇죠. 막 예를 들어 뭐 선수 잘못 얘기했다든가 뭐 헛소리 했다든가 그쵸. 이러면 다 나가잖아요. 근데 예. 우리는 요즘 좀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예.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 예. 헛소리 하면 이제 우리가 편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빠 우리 프로에서 했던 얘기예요. 다른 프로 가서 우리 거 써먹으면 죽여버릴 거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내가 최악이었던 게 뭐냐면 나 혼자 산다에서 가끔 하는 게 있어요. 뭐 내가 음식을 만들든가 예. 뭐 신박한 핫템을 막 만진다든가 이런 게 거의 대부분 이제 프리한 식구에서 예. 내가 읽어제끼다가 알게 된 것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프리한 식구에서 하면은 그게 방송이 두 주 뒤에 나가요. 근데 내가 프리한 식구 녹화하면서 알게 된 거를 그날 나 혼자 산다 해서 그날 금요일에 나가는 거예요. 그 주에. 아. 그러니까 작가들이 부들부들 떠. 아, 이건 진짜 그럴 수 있겠네. 아니, 우리가 먼저 한 거를 방송 우리가 뒤에 나가고. 그러네. 나온 사람에서 화제 다 되고. 아, 오히려 그게 힘들겠네요. 프리한 식구는 뒷북을 치는 거야. 그러네. 그래서 부들부들 떨어요. 진짜. 오늘 더 매직스타 뭐 잘못 얘기한 거 아니죠? 아, 뭐 매직스타는 제대로 얘기했어요. 예. 네. 아까 뭐 그 물통에서 얘기한 거 그거 갑자기 막 이거 이번 주 완전 핫 아이템인데. 아니 물통은 그 저기 SBS 더 매직스타 인스타 계정에 올려놨어요. 아. 보시면 알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 네. 아, 휴가는 어떻게 가세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 휴가는 없고요. 그 가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프랑스 올림픽도 있고 해서 이제 죽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만 2, 3일 쉬잖아요. 올림픽 때 오히려. 당신이 바쁠 때 나는 쉴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생기는 거야. 아. 예능이 죽으니까. 그러네, 그러네. 그러면 주로 저는 여행을 다닙니다. 여행을 가요 또? 여행을 가요. 왜 그냥 집에 혼자 있는 거 너무 억울해서 왜 옛날 아버지들이 일하고 네. 오셔가지고 중국 드라마 보다가 잠들고 그러잖아요. 네. 엄마들은 끄라고 그러고 막 아, 나 보고 있어 그러고 거짓말하고. 네. 그런 거야.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억울한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여행을 다닙니다. 아. 정말 뺨을 때려가면서 여행을 가요. 아, 피곤해도? 피곤해도. 집에서 그냥 누워있고 싶어도 이건 가야 된다. 가도 나가서 자요. 어. 일본이나 중국을 나가서 자요. 대만을 가서 자요. 아, 그럼 뭐 이렇게 가족끼리 가세요? 아니면 그냥? 저랑 여행을 다니는 남자 동생이 한 명 있어요. 아, 메이트가 있군요. 메이트가 있어요. 걔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은 친구여가지고. 예. 무조건 제 스케줄을 맞춥니다. 아. 야, 그래도 이제 그런 친구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요번에는 올림픽 때 쉴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전현무 씨가 KBS 파리 올림픽 역도 중계를 맡아서 파리 현지 중계를 또 하신다고. 이게 아나운서가 되셨을 때도 중계를 안 하셨는데. 네네. 지금 프리랜서로 지금 올림픽 중계를 갑자기 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전에 이제 중계 쪽은 배성재 씨에 비하면 병아리만도 못한 존재인데. 아, 맞습니까? 그 사실은 KBS 스포츠국에서 이제 예. 다른 종목 제안을 했었어요. 아, 다른 종목을?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깜냥도 안 되고. 예, 예. 근데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어. 하나 하자. 어. 일으키자. 붐을 일으키자 해서 제가 낸 아이디어가 그러면 중계 잘하시는 분들이 네. 안 하는 종목 없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힘을 좀 보태서 좀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종목. 좀 비인기 종목이 많잖아요. 올림픽에서 좀 올림픽에서만 중계되는 종목들. 중계조차 안 잡혀 안 될 수도 있는 종목들. 그런 거를 찾다 찾다가 이제 역도를 하기로 한 거죠. 역도를. 원래는 이제 중계가 안 잡혀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하면서 중계를 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 저랑 또 인연이 있었던 박혜정 선수. 박혜정 씨. 박혜정 선수는 이제 타 방송에서 했던 이제 뭐 가서 응원해 주는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갔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박혜정 선수가 금메달 따고 그때 이제 회식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그 인연으로 또 나 혼자 산다도 한번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 그럼 혜정이가 또 금메달 딸 수 있도록 또 응원할 겸 중계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중계를 역도로 하게 됐습니다. 야 멋있다. 네네네. 역도 중계를. 역도가 그 거의 마지막 날이 있거든요. 올림픽.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거의 8월 초에 갑니다. 피날레처럼 됩니다. 네네. 아, 좀 늦게 합류하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방송가에서는 어쨌든 전현무 씨만큼 제일 바쁜 예능인인데 여기에 이제 파리 좀 오고 이러시는 것 자체가 쉽지 네.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아, 예능 하나 꼈어요. 아, 사단기? 예, 사단기. 예.
당나귀 쪽과 함께 또 예능도 동시에 예. 예, 전문용으로 맙니다. 아 하나 걸어가지고 같이 말아요. 아. 같이 말고 예, 패키지하고 패키지 투어죠.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예능이 같이 있으면 네. 선수에 대한 이 부각 조명이 더 잘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되게 그 잘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예. 박해정 선수도 그렇지만 그 우리나라 역도 아시겠지만 예.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뭐 예능을 통해서나 또 중계를 통해서나 또 부각이 되면 좋은 일이니까. 그 고생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진짜 역도 선수들이 고생하고 막 그 아. 이제 식사량 조절하고 그러니까 뭐 그거 하는 거 보면은 눈물 나거든요. 진짜. 힘을 갑자기 써야 되니까 예. 막 근력 운동한 다음에 한 시간씩 또 자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잤다가 또 때르릉 일어나서 또 이거 예. 하고 또 자고. 어. 너무 괴로운 것 같은 거야. 와. 너무 고생하더라고요. 전현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온갖 방송들에 다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네네네. 사담기만 가는 게 아니라 나훈산도 같이 가고 나훈산, 매직스타도 같이 가고 사실은 나훈산도 같이 갈래라고 했었어요. 어. 사람도 아니죠 사실. 그 가는 김에 예. 이거저거 엮으려고 그랬는데 톱파운도 붙어 가고 톱파운도 파리 톱파운 만나면 되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어? 그 파리 톱파운이 아, 죄송합니다. 그 예. 파리 톱파운의 친구가 하는 예. 식당이 있어요. 한식당. 어. 거기서 살짝 밥 먹으면서 톱파운을 말자. 아.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예, 예.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런 예, 인간으로서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들 좋아했을 텐데 좋아했을 그러면. 텐데 그게 좀 너무 왜냐하면 전현무라는 어떤 이 네. 방송인을 수송하는 어떤 비용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올림픽 그렇... 중계방송 나눠서 하듯이 현명하다. 그렇지. 예. 누구 하나가 내는 비행기 값으로 그렇죠. 그 제작비 아껴서 뭘 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곽튜브한테도 물어봤었어요. 어. 프랑스 올 일 없냐? 아 전현무 계획. 전현무 계획이다. 어, MBN도. 어, 그래. 그 파리에 다 붙으면 되겠네. 아, 다 붙으면 되지. 파리에 수송비 N분의 1로 하면은 사실 아,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니고. 당연하죠. 그럼 퍼스트로 바뀔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예, 퍼스트에다가 아. 뭐 아니면 뭐 원하는 거 다 그냥 크루즈 초호화 진짜? 크루즈로 수송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n분의 1로 가면은 진작 얘기를 하지. 예, 7분의 1 정도로 지금 어, 7분의 1 정도로 매직스타까지. 매직스타. 무니버스 무니버스. 어 그러면 역도 캐스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본인만의 샤우팅이 혹시 있는? 어, 샤우팅보다는 예. 이제 저는 그런 중계 스킬보다는 역도라는 종목을 좀 공부를 하려고 아. 자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박해정 선수를 위해서. 박해정 선수 그 경력도 중요하고 역도 자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인상, 용상 뭐 이런 거 나뉘어 있는 거 현재 누가 유망한지 누가 라이벌인지 뭐 변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성재 씨 중계를 보면서 톤도 좀 연구하고 아, 아이고, 어, 또 예. 종목 이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하고 예. 세상에 캐스터가 잘 모르고 아육대하듯이 하면은 예, 그냥 이 좋은 취지가 저희 아육대 중계할 때 거의 예능으로 하거든요. 근데 아육대 중계에서는 되게 잘하시는 걸로 보고 있어요. 뭘 네. 잘해요? 아, 엄청 잘하고 제가 사실은 네. 그 연대셨잖아요. 네. 거기서 그 뭐 연고전 뭐 그거 하실 때 네. 축구 중계인지 그걸 하시는 거를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를 제 그 연대 다니던 친구가 너무 잘한다고 중계를. 뭔 소리야? 네. 그 연고대 축구하는 걸 들었어? 네. 허! 그래서 완전 레어템인데. 네. 제가 다 이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무서운 사람이네. 기초서 엄청하네. 네, 중계를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건 아육대가 아니고 연고전 할 때 연대 선배로 가잖아요. 그렇죠. 오비로서. 그렇죠. 오비로 가는 건데 이제 고대는 확실한 중계 요원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KBS 출신, KBS의 최승돈 선배님. 아, 현역이시네. 현역의 중계 일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이제 고대 쪽에 있어. 근데 연대가 이제 캐스터가 없는 거야. 네. 뭐 손범 수용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 나만큼 몰라요. 축구. 그렇죠. 잘 모르니까 네.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내가 한 거야. 나는 예능으로 간 거지. 아. 막 편파 중계하고. 아육대 느낌 막 해가지고. 아육대 네. 곱하기 150배랬죠. 아무 전문성도 없어. 뭐 쟤 누구예요?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저기 저 10번 저 누구죠? 그러면서 어. 그렇게 했는데 그걸 좋게 들어주셨나요? 네. 네. 아 그래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 네. 또 제 연대 다니던 친구가 보고 완전 배꼽 잡았다고. 아 정말. 네. 신개념이라고. 신개념. 이번에도 좀 그런 어떤 한 획을 또 그어주시면 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좀 참고하고 네.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점에 이걸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전현무 씨가 역도의 그 중계 사이즈를 너무 키워놓으셔가지고. 그래요? 예. 네. 네. 저도 역도로 하지 마 하게 됐습니다. 아 진짜야? 네. KBS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아니, 사람도 MBC... 아니네. 아니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안 결정... 하겠다고 해요. 제 결정이 아니고. 예. 네, 그래서 사람도 아니다. 아니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니까. 누가 결정해요? 스포츠국에서 결정하는 거죠. 스포츠국 누구? 예? 네? 아 거기까지 다 주무르시는 거예요? 아니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아, 그렇게 됐어. 아, 잘 됐네, 근데. 그러니까. 역도가 더 주목받으면 좋잖아. 그럼요. 역도가 이제 큰 종목으로 이제 완전히 피날레를 장식하면 되는 거죠. 전문 용어는 안 돼. 맞다이라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이거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데뷔 18년 만에 첫 스포츠 중계를 하시는. 중계 베테랑이라는 게. 아, 예. 저는 사실 그냥 뭐 샤우팅만 하는 사람이고 저희 해설자가 괜찮아요, 진짜. 누군데? 윤진이 설이었는데. 우리도 저기 괜찮아요. 누구예요? 아예 싫어. 아니 이게 안 아, 왜 오픈을 안 해? 홍보를 해야지. 몰라 싫어. 예. 얘기 안 할 거야.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미 저희가 분량 초과가 돼가지고. 아 그래요? 한 시간짜리 방송인데. 자 2부에 가서 저희 또 돌아와서 토크 나누겠습니다. 이제 대본 어디라고 있는 거예요? 난 낙서밖에 안 했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야 이게? 아오. 야 이거 박물관에다가. 아하. 현무형 낙서를 해놔야겠다. 지금 많이 갔네. 3페이지 한 것 같아. 야, SBS가 또 널 붙였구나. 아, 저는 몰랐는데. 참네, 정말. 너무한다, 진짜. 아이, 그것도 잡겠다. KBS가 잘 되겠지. 올 잘 때 잘 되긴 해. 네, 이게 예능이랑 같이 가는데. 아, 비교되겠네. 또.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화력을 넣은 방송국이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 됐어. 아 어떻게 비교될 텐데. 아유 무슨 비교가 될까. 어차피 해설자랑 그게 더 중요하고 무조건 잘하실 거예요 진짜. 그게 나 때문에 일 들었는데. 네? 원래 안 하기로 했던 거잖아. 맞아요. SMCMC가 다 해먹는 거죠. 그렇지. 아니 뭐 안 나오는데 맨 스포츠는. 네? 뭐 톡탕이잖아. 아니 톡탕 또 전문용어. 어디 해야 되지 그러면? 이거 다 7페이지 날려? 7페이지부터 7페이지부터 공통점을 찾아가고 대본 너무 대본이 영매대상 대본이야. 7페이지 얼마 뽑아먹으려고. 7페이지 리드만 해주시고 7페이지부터 찾아가자. 11페이지 리드 코너 7페이지입니다. 장난 아니야. 박재성 나왔을 때 봤네 진짜. 아 이거 게스트 섭외 너무 좋다. 재밌겠다. 박재성 있어요. 본 적도 없는데. 에? 박재성 씨를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응. 예능을 거의 안 해서 그런가? 그치. 없어. 아 그렇구나. 볼 일이 없어. SBS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구나. 볼 일이 없어. SBS 지금 몇 개째 하시는 거예요? 푸바오. 아 푸바오. 푸바오 할부지. 그럼 얼마 전부터 시작된 거네? 맞아 맞아. 그리고 아니 뭐 많이 했어요. 뭐 판듀도 했었고. 판듀. 판듀 때 얼굴 그 엉망일 때. 아 그때가 있고. 아 그때는 방송에 나오는 게 미안할 정도로 얼굴이 진짜 푸바오보다 얼굴 컸어. 진짜 못 봐줘 못 봐줘. 그랬지 당혹사. 아 당혹사 사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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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재밌었어. 맞아 맞아. 그거는 진짜 좀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너무 재밌는데 분위기도 좋고. 재밌었는데. 태규랑 한 거잖아요. 저. 봉태규. 네. 봉태규 아는구나. 네. 정글을 같이 가가지고. 케이팝 스타 했어. 3, 4, 5. 아, 아유 뭐. 아니었네. 근데 K-pop 스타 출신들이 내가 진행한 걸 기억을 못하더라고. 존재감이 아예 없었나. 그 저기 누구야? 엔믹스의 걔가 K-pop 스타 출신이거든. 걔 이름 뭐지? 아. 체령. 어? 체령? 체령 말고. 아, 이름 영어 이름 영어. 아.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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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가 K-pop 스타 출신이고 내가 걔 어릴 때 보면서 뭐 릴리 과연 뭐 그랬는데. 아, 아기 때. 딴 방송에 만났는데. 케이팝 스타 하셨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애기들은 많이 까먹더라고. 까먹지. 그럴 수 있지. 존재감도 없었고. 네, 이거 됐습니다. 자, 아 이거 아니네. 네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남자 스타를 10명 만날 때까지 가끔 돌아오는 코너, 프로듀스 10. 오늘은 예능 천재, 대한민국 1등 아나테이너, 전현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굉장히 많은데, 어차피 오늘 다 못할 것 같고, 지금 3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 그래요? 예, 예. 이거 뭐야, 3일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뭐 이거. 연예대상 대본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두꺼워? 왜 이렇게 많아? 연예대상 5시간짜리 하는데, 요즘. 그러니까. 예. 전현무 씨는 예능캐고 저는 아니다 보니까 완전 결이 다른 사람으로 분류해놓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또 알고 보면 은근 공통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배성재와 전현무의 공통점을 찾아라. 첫 번째는 배신맨입니다. 뭐,
뭐라고요? 배신맨. 예. 배신맨. 그렇죠. 이제 이직맨이라고 해야 하는 게 더 정확한데 네네. 요즘은 이직하면 무조건 배신맨이라고 배신맨.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현무 씨는 조선일보 기자를 하다가 네. 예, 이 들어가기 힘든 언론고시 그다음에 YTN 앵커 그리고 배신하고 KBS 아나운서 그리고 배신하고 프리선언 비교적 저는 심플합니다. KBS 아나운서 SBS 아나운서 프리 예. 짧고 굵게 배신을 하는 스타일이고 나는 잔잔하게 왜냐면 이제 배신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그 신문사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나왔고 아 일주일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조선일보하고 예. YTN을 동시에 붙었었어요. 아 고민을 일주일 동안 하다가 이제 예. YTN으로 간 거예요. 아 예. 왜냐면 난 방송을 좋아하고 네네 그 당시 지금 YTN 너무 좋은 회사지만 그 당시에는 조선일보가 되게 들어가기 힘들기도 그렇죠. 하고 막 예. 너무 많은 언론인들의 어떤 그 선망의 대상이다 보니까 고민을 했어요. 이게 직장으로서의 메리트와 내가 하고자 하는 매체로서의 메리트 고민을 하다가 이제 YTN으로 갔던 거죠. 아. 그래서 여기 3년 있고 그리고 이제 아 YTN 3년이나 있었어요. 그럼요. 와 오래 하셨네. 그래서 KBS 선배님들이 제 얼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수도 나오니까 뉴스 거긴 매일 하는 방송국이니까 그때도 다 자 그랬어요. 뉴스를 네 개를 했어요. 네 개를 했어요. 네. 뉴스를 네 개를 해가지고 네. 뭐 주요 뉴스는 외우고 다녔어요. 오, 네. 야 많이 하셨네. 그러다가 이제 KBS로 왔어요. 3년을 어떻게 참았어요, 근데 이 길을? 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아 어차피 이제 길이 YTN으로 정해졌으니까 조금 색깔 있는 앵커가 되자라고 했는데 예. 아, 그 와중에 이제 사실 앵커면은 신문도 많이 보고 잡지도 많이 보고 해야 되는데 눈이 계속 예능 프로로 가 있더라고. 아, 나 하고 싶은 게 너무 예능인 거야.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뉴스나 시사에서 예능을 하는 것과 그냥 대놓고 예능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갑자기 춤을 출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위트 있는 앵커가 지금은 될 것 같은데. 아, 예. 지금 뉴스 하나 봐요. 예. 근데 그 당시엔 더 쉽지 않아서 그쵸. 너무 갈증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냥 못 견디고 너무나 좋은 회사였지만 예. KBS로 갔죠. 근데 이제 KBS 갔을 때는 진짜 센세이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센세이션 했죠. 예. 근데 사실 저도 KBS 가서 교육받고 또 이제 다녀봤지만 이게 굉장히 좀 꽉 눌려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처음에 이거를 부수고 나가셨는지. 그래서, 저는 그때 저 자신을 사랑해요. 그 너무나 많은 그 견제가 있었거든요. 아. 그때는 더더욱 아나운서가 그러면 안 돼. 3, 4 중에 제일 보수적인 아나운서 분위기가 또 KBS 그 당시에는. 예. 근데 막 나가서 춤추고 노래 이상한 뭐 3단 고음하고 이상한 얘기하고 뭐 연예인들하고 같이 놀고 이러니까 처음에 견제가 되게 많았어요. 너 왜 그래? 그러지 마라. 그럴 거면 나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럴 거면 나가. 나가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죠. 아, 시대를 앞선 자의 슬픔이죠, 이게. 아니, 근데 그게 나는 이제 그 아나운서가 그 당시에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비슷한 느낌이 있었을 거고, 네.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 중에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았어, 그 당시에는. 그렇죠. 아나운서는 그러면 안 돼. 맞아. 하지 마. 품위기 지켜. 품격 있는 말에 말 표준어써. 네. 장단음 지켜. 춤은 고급지게 쳐. 춤추려면 어디 가서 배우고 와서 제대로 춰. 내가 뭐 스맨파냐고요. 내가 스맨파야? 어? 어차피 예능이 웃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막 뭐 샤이니 소녀시대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근데 그리고 나면 다음 날 후폭풍 다음 날 일단 쎄해요. 맞아 맞아. 일단 그리고 나는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나면 양복을 입고 갔어요. 아나운서실. 일단은 깨질 생각을 하고 사죄하는 느낌으로 사죄 무조건 안 부르더라도 이제 미리 가서 이렇게 뭐 좀 시원하고 화분에 물도 좀 주고 하면서 분위기 살피고 그때 화분에 물을 왜 줘? 아유 열심히 하는 척 하고 이제 뭐 정리하고 뭐 A4 용지 갖다 놓고 뭐 이런 거 하고 근데 이제 실장님이 조금 분위기 안 좋으시면 딱 그래 야 전현무 이따 9시 반까지 내 방으로 와 끝이야. 작살이야 그냥. 오전 9시 반 그 딱 그 뭐 이제 간부 회의 끝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또 분위기가 좋을 때가 있어요. 네. 뭐 헤베베베베 하는 날이 있어. 왜요? 분위기 좋은 날 있잖아요. 그냥 그냥 직장에 어떤 바이오리듬이 맞아 가지고. 바이브 자체가 좋은 날이 있어. 그럴 때는 그냥 싹 넘어가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늘 심장 쪼이면서 수명 줄면서 출근했던 기억이 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네 진짜. 많이 받았죠. 누가 내 편을 들어줍니까? 그 당시 아나운서들이 내 편을 들어줍니까? 연예인들이 날 이해를 합니까? 맞아 맞아. 네. 어떤 조직에서도 이제 뭔가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나오면 이제 뭐 질투도 받고 또 위에서는 이제 사실 그게 KBS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겠죠. 사장님은 좋아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군가 한 망씩 던지면 그게 상처가 되죠. PD들은 네. 좋아했죠. PD들 좋아하고. 왜냐면 PD들은 네. 저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갖다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 뒷정리는 내가 다 해. 출연료도 안 들고. 출연료 2만 2천원이고. 18,000원이었다 그때. 18,000원 정도 주면은 네. 지가 알아서 정리하고 깨질 거 지가 다 깨지고 방송은 이제 잘 나오고 그렇죠. 이러니까. 예. 그런 이제 인고의 세월이 있었죠. 이를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아유. 예. 아 근데 그 아나운서 출신 이제 프리랜서신데, 네. 뭐 이게 장단점 같은 게 있을까요? 물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아나운서 출신 장단점? 예. 내가 이제 진짜 무슨 그 완전 뭐 배우 출신이다, 희극인 출신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수 출신이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아나운서 출신이다 이게. 있습니까? 단점은 없어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저는 근데 워낙 오래 다니다 나와서 제가 아직도 그냥 직원 같은 느낌이 좀 아직 남아있어요. 아유, 통장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죠. 아니, 근데 이제 아나운서 출신의 네네. 장점은 뭐냐면 아직도 아나운서 출신 예능인에 대한 기대치는 개그맨 출신보단 낮아요. 어. 그러니까 요 정도, 오! 요 정도의 높기다. 근데 이제 개그맨 출신이 그 정도면 뭐 그 정도 안에 네. 본전인데 우리는 어느 정도 해주면 되게 웃긴다 아나운서인데 재치 있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웃음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 그게 이제 장점이고 네. 그리고 예능인들이 거의 다 이제 우리보다 이제 끼가 많은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보다 공부를 덜한 사람들이잖아. 내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 그래서 어떤 뭐 지적인 얘기가 나오면 예. 다 나한테 검증을 받으려고 그래. 아, 이거 맞냐고? 내가 뭐 궤도도 아니고 과학 얘기도 나한테 물어봐. 뭐 시사적인 거, 영어 뭐 이런 걸 다 나한테 물어봐. 이 어원이 어떻게 되냐. 예. 그 내가 그냥 대충 쓱 얘기해. 예. 아, 그렇구나. 그렇지. 이러면서 약간 내가 선생님 같이 여기더라고요. 금과 옥조인 줄 알아요, 또 너무. 그 애들한테 네. 그렇게 얘기해 주고 나서 난 엄청 찾아봐요. 맞나, 내가? 맞나? 헛소리한 거 아닌가? 네. 그 틀렸다. 네. 그럼 아예 다시 들어가가지고. 야, 내가 아까 착각했다. 그게. 기대치가 있어. 그렇죠. 그쪽이 기대치 높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점은 없어요. 예능할 때 똑똑한 그냥 인텔리전트한 예능인인 줄 알아. 맞아, 맞아. 아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네. 알잖아. 다 까먹어가지고 모르잖아, 우리도. 그렇죠. 어느 정도 아는 거지.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단점이라고 여겼던 건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예능에 본격적으로 도전했을 때 네. 뭐 의도치 않은 텃세는 받아봤어요. 아, 약간 또 그 아나운서들의 그 숫자는 좀 적으니까. 적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예능인들 중에 아나운서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내가 뭘 하면 뭐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익숙치가 않으니까 약간은 좀 안 받아주는. 뭘 했어. 아, 멘트를 이렇게 던졌을 때 타닥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나랑 뭐 개그맨이랑 뭘 했어. 얘가 덜 웃겼어. 근데 거기에 리액션이 빠방이야. 네. 그러니까 내가 뭘 준비해서 했어. 네. 덜 웃어. 그게 아 이거 약간 텃센가 그런 건 있었어요. 우리가 마이너리티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예능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의도한 게 아니라 잘 모르니까 얘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좀 어색해서 리액션 안 했던 건데 덜 친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나는 되게 텃세로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좀 외로웠던 거 빼고는. 별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이게 사실 대단한 완전히 개척자예요, 진짜. 보면은. 저는 뭐 같은 조직에 잠깐 있기도 했지만 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 이거 진짜 대단한 길이다. 라고 저는 진짜 느낍니다. 아, 배성재도 개척자예요. 아니죠, 중계를 잘 하면서 예능도 하잖아. 이런 캐릭은 김성주 씨가 있구나. 네. 전 예능을 거의 안 했어요. 예. 저는 오히려 아나테이너 시대가 됐을 때 그냥 클래식만 했어요, 그냥. 아, 저는 오히려 그냥. 아, 맞네. 전 중계만 할게요. 이러고 SBS에서 예능을 이제 그 전현무 씨처럼 엄청 많이 할 수도 있었는데 다 거절했어요, 그냥. 저는 그냥 본인이 못해, 전,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전 못해요, 못해요. 이렇게 하고 안 했는데 그게 오히려 그 예능국에서는 특이하게 보였나요? 다들 하려고 난리인데 얘는 왜 안 하지? 아나테이너 시대. 그게 본인의 또 경쟁력이 된 거야. 네. 근데 그래놓고 칼을 뽑을 것처럼 하다가 끝까지 안 뽑고. 잘했어. 오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쪼이는 맛이 있죠. 그렇게 안달복달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또 미우새까지 나왔네요. 그러니까.
미우새도 나오더라 이제. 얘는 안 할 것처럼 하던데 내가 나 혼자 산다 하라고 했어 안 했어? 그렇죠. 근데 왜 안 하다가 미우새는 했죠? 아니 뭐 말씀하세요. 예? 아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또 예. 네. 약간 또 그 회사끼리에 또 그게 있어가지고. 뭘 들어요? 네. 그 S사끼리에 그게 있어가지고. 아 S. 네, 그리고 또 올림픽 홍보 이런 차원에서. 아, 올림픽 홍보. 예. 아 그러네. 그게 이제 크기 때문에. 예. 뭐 적당히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 공통점이 네. 스포츠 덕후입니다. 예. 젊은 씨가 스포츠 중계를 안 하셔서 그렇지 스포츠를 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아합니다. 저희가 가끔 이제 예능 프로그램 같이 했을 때 이제 뒤에서 대기실 같이 했을 때 스포츠 얘기하면 굉장히 해박하고 그 시간 쪼개가지고 어떻게 이걸 또 다 봤나 싶을 정도로 또 스포츠를 거의 꿰고 계시더라고요. 배구, 야구, 축구, 뭐 구기구 종목 다 좋아하시고 해외 축구도 챙겨보고. 네.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이 축구 게임, 세이브. 세이브 축구, 축구 알죠? 예. 세이브 축구. 그렇죠. 김주성 선수라고. 김주성, 일본은 미우라.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아르헨티나 마라도나예요. 예. 그리고 그 독일이 아마 베르카, 아니, 베르카. 독일이 그. 마테우스. 아니요, 마테우스 말고, 어. 그, 아, 이런, 갑자기 생각이 나요. 마테우스야. 클린스만 아니야. 아니요, 클린스만보다, 마테우스보다 더 전이었던 것 같은데. 베켄바우어. 아니, 까먹었습니다. 어, 뭐,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예. 와, 이게 또,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게임이거든요. 앉아 아저씨 게임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재수했어요. 진짜? 고3 때 그거밖에 안 했어요. 왕자 오락실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는 오락실 딱! 이거 하느라고. 도파민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럼. 예. 그리고 그 오락이 진짜인 줄 알거든. 어. 내가 막, 이, 한국 김주성으로 해가지고 막 브라질 깨고 그러잖아요. 내가 영웅이 된 것 같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손만 겁나 아프고. 야, 진짜 아. 이 공통점이 있어요. 예. 아 근데 사실 아나운서가 되셨을 때는 예능도 좋아하시지만 그 KBS도 이제 스포츠 굉장히 강국 그 방송국이니까 막 그런 제의도 왔을 것 같은데 안 하셨어요? 제의는 사실은 SBS 빼고 다 있었습니다. 어. 이런저런 중계, 메이저 이벤트. 어. 하지만 거기에 고민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배성재란 큰 벽이었어요. 배성재라는 벽을 난 넘을 자신이 없다. 저기요. 왜? 배성재는 중계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내가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서 내가 유로를 지금 내가 중계를 한다? 그래. 밤새서 공부를 해서 뭐 트렌드를 알고 그래도 배성재 못 이겨요. 왜냐면 뼛속까지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을 내가 이긴다? 난 자신이 없었고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내 영역이 아닌 건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에이, 나는 예능을 팠고 스포츠는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제가 또 그런 사리분별은 합니다. 예, 똥 오줌은 가려요. 아이고. 예. 하지만 또 이번에는 또 역도 중계를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예. KBS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진짜 예. 자존감 가져요. 예. KBS에서 중계 요청했을 때랑 MBC에서 중계 요청했을 때랑 다 똑같이 한 말이 있어요. 배성재 대학 맛입니다. 당신이. 아. 배성재가 두 방송에 다 나왔어. 자존감 가지라니까? 아유. 큰 산이야. 예.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예. 예. 아무튼. 되게 좋아하네? 예? 더 좀 해주시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프로 다이어터 공통점이 있는데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다이어터요? 예.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그러는데? 다이어트를 자주 하는 거. 자주 하는 거. 네, 자주 하는 횟수. 네, 그래가지고 항상 저희는 번갈아가면서 다이어트하는 느낌인데 현재는 그렇죠. 지금 유지어터시죠? 유지어터입니다. 지금 예. 제가 바프를 찍었을 때가 71kg까지 해서 8kg를 뺐는데 어. 아, 8kg가 뭐야? 10kg 이상 뺀 것 같은데. 12kg 뺐네요. 아이고. 3kg까지 나왔어요. 그 나래랑 장구랑 목포 갔을 때가 83.5였거든요. 예. 그 돼지같이 먹고 어우 너무 현타가가지고 예. 정말 너무너무 내 자신 싫은 거야. 어. 그런데 그 밤에 83.5가 나오고 그날 또 라면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운 라면을 좋아하거든. 아.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너무 미련하고 한심하고 다음날 얼굴 또 달덩이 될 텐데 이게 미치겠다 해가지고 바프를 계기로 뺐는데 그게 71까지 간 거예요. 야, 그렇게 찍고 지금은 73 정도. 어유 잘 유지하고 계시네요. 왜냐면 만두를 못 참겠어요. 아, 나 왜 이렇게 만두 좋아해요? 갑자기 그때 꽂히는 종목이 있어요. 아, 종목이 있어요. 난 만두를 네. 그렇게까지 안 했거든. 네. 근데 만두가 미칠 것만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 종목이 꽂히면 그거를 네. 끝장을 봐야 돼요. 아니, 목동에 또 저 유명한 저기 김치만두집 있거든. 오디오?
그 이영자 김치만두 지금 나와요. 아, 목동에 그 같이 먹어봐. 아, 감사합니다. 영자 누나가 그 옛날 소개했던 와, 그런 뭐 그 매운 김치만두 육즙 있는 피는 얇아야 된다. 맞아, 피는 얇아야 알지? 돼. 난 두꺼운 거 제일 싫어해. 네. 난 밀가루 극혐하거든. 피가 터지진 않았는데 안에가 다 비치는 거. 당연하지. 네. 부추, 파 다 비치는 거 있지. 네. 그런 거. 나 왕만두 싫어해. 하나 먹고 배불러. 맞아, 맞아. 제일 장난. 맞아. 고기만두 싫어. 고기만두 먹니? 고기를 먹지. 왜 고기만두 먹어요? 아. 김치만두. 김치만두 좋아하시는구나. 고기, 그 만두, 고기만두 쪽이 아니라. 고기만두 싫어요. 어, 저는 고기만두파긴 한데. 뭐 싫어하진 않는데. 네. 네. 주면 먹죠. 두 개 같이 먹어야 맛있지, 사실은. 당연하지. 예. 네. 아, 근데 진짜 먹는 얘기도 많이 하고 스포츠 얘기도 대기실도 많이 했었는데, 그, 나 혼자 산다 팝뮤즈. 네. 요거 하시면서 이제 살도 좀 많이 찌우시고 그랬는데. 네. 저는 그 현명님이 나 혼자 산 나와라 막 이랬을 때, 사실 제일 속으로, 그, 혹했던 거는. 팝뮤? 팝뮤즈. 팝뮤로. 진짜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 가능할 수 있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아, 요거, 너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은 속으로 했어요. 이 체급은 이장우급이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저랑 비슷해요. 잘 찌고 잘 빠지고. 몸이 비슷해. 네. 몸을 내가 알자. 장우 몸을. 네. 몸이 비슷해요. 네. 관상도 비슷하네. 관상이요? 그러니까 얼굴 상도 네. 비슷하네 보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 좋아하는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 요요는 딱히 안 오고 계시고. 요요는 네.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요가 지금 세게 와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좀 힘들어요. 네. 네. 바지는 터졌다고 봐야죠. 고무줄 바지라서. 고무줄 바지인데 이게. 이런 핏이 가능하다는 게 고무줄 바지가 이런 핏이 가능하다는 건 놀라운 네. 일이에요. 네. 네. 아니 근데 이제 그 허리는 고무줄인데 아, 여기는 또 그. 하이즈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네. 아. 국대다 할 때가 제가 최고치였습니다, 몸무게가. 아, 맞아요. 그때 근데 이제 그 전현명 님이 그 MC 권한으로 저한테 줄타기를 시키는데. 오. 와,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줄타기 위로 네, 유도 선수 나왔을 때. 어, 맞아. 그거랑 그 정지현 선수한테 저 돌리라 그랬을 때. 진심으로 걱정. 정지현 선수 허리 나갈까봐. 제가 그래. 몸무게가 너무 무거운데. 왜냐면 내가 심고노 형을 돌려버렸거든. 맞아, 맞아. 어. 아, 그때 진짜. 우리 둘 다 돼지라 잘 돌렸어요. 네. 체급이 다르니까. 정지현 선수 못 돌렸나? 돌렸나? 저를 돌렸어요. 돌렸지?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와, 진짜 대단하구나. 맞아, 맞아. 네. 자, 그리고, 다음 공통점이. 그 우리 공통점이 지금 배신맨하고. 예, 예. 스포츠 덕후하고. 프로 다이어터. 프로 다이어터는 좀 예. 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패션 테러리스트가 있는데. 옷 잘 입으시지 않나요, 근데? 아, 저 요즘에 그 옷 쪽으로는 네, 요즘 엄청 개선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단계 좀 점프를 했죠. 그 이제 최악일 때가 이제 코쿤하고 스타일링 조언 받고. 그죠. 코쿤이 네. 저 코칭하고 이제 그 송민호 씨가 기한 코칭했던 편이 있어서 그 2년 됐나? 그때는 최악이었어요. 그냥 오사카 아저씨였어요. 뭘 입어도 그 오버한 아저씨들이지. 그 잘 입으려고 오버하는 돼지 아저씨. 예, 예, 예. 그런 아저씨 같더라고. 아. 코쿤이 한숨을 많이 쉬었어요. 아, 이 옷이 이런 옷이 아니다. 맞아, 맞아, 맞아. 이 옷이 이런 옷이 아니다. 이 브랜드에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예, 예. 그때 방송 보면은 한심합니다. 사람 몸이 아니에요. 얼굴도 최악이고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기한한테 완패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방송 이후로 코쿤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형한테 올린 건 이런 거야. 형 너무 브랜드에 집착해. 아. 제발 그 티 뭐 이런 것 좀 뭐 발땡 뭐 굿땡 이런 거 좀 하지 좀 마. 아, 그리고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이렇게 프린트돼 있는 거. 그 프린트가 네. 돼 있는 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네. 우리는 막 나 이거 입었어요 하는 게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냥 탐욕스러워 보이는데. 그냥 브랜드 없는데 아. 딱 만져보면 옷감 좋은 거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걸 하는. 그래서 나는. 아, 그런 거 네. 너무 티 안 나지 않냐. 내가 이 돈 주고 샀는데 이거 아, 그냥. 이거 드러내고 싶은데. 드러내고 싶은데. 그래서 뭐 그 마르지엘 땡 그 뭐 뒤에 스티치가 있어요. 그거 입고 다닐 때는 이게 모자에 가려가지고 이게 안 보이더라고. 아, 그 억울하게 해도. 그래서 뭘 많이 죽고 다녔어요. 이렇게. 아, 일부러. 이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아유. 아, 모자 떨어지네. 아유. 뒤로 이렇게 인사하고 막. 예. 그런 것 좀 집착하지 말라. 알아보는 사람 알아본다. 그리고 브랜드가 안 보여도 그 태와 옷감과 색감을 봐도 안다. 좋은 옷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브랜드를 버렸습니다. 해외 직구 앱을 다 지워버렸어요. 네 개 깔았거든요. 해외 직구를 하고 있었어요? 해외 직구를 했죠. 그 맞들여서 그 누르면 오니까. 누르면 오니까. 네. 누르면 오는 게 정도가 아니라 나 정도 사잖아. 추천 들어오나요? 쿠폰이 엄청 들어와요.
수십만 원짜리. 오, 아니 그러니까 10%. 10%. 근데 그 메인 화면을 보면은 뭐 발렌시아 땡 뭐 네. 이런 거 있잖아. 맞아. 여기 바람방이 같은 거 비싸거든요. 맞아, 맞아. 그게 막 80% 세일 라스트 원인. 와. 근데 그게 3X 라지였어. 3X 라지. 3X 라지. 3X 라지 네. 80% 라스트 원. 구입이야. 안 맞잖아요. 안 맞죠. 그 입었더니 원피스가 됐어요. 허리가 무릎까지 와. 아. 바람막인데. 그래서 그 결국 한 두 번 입고 누구 줬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바보짓은 이제 안 하겠다. 어. 그래서 이제 선언했죠. 브랜드와의 네. 결별. 어, 근데 진짜 좀 뭔가. 이제는 네, 오히려. 툭툭. 네. 툭툭 걸리죠. 툭툭 걸치는 거예요. 힘 안 주고. 툭. 업그레이드가 되셨네. 아, 그럼요. 예. 이 포인트 한 번씩 주고. 저는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예. 난 많이 봤는데 누구 이 송은이 누나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선물이 들어왔는데. 어. 예. 아, 좋아요. 예. 예. 전 그냥 바지 좀 꼬매고 티셔츠. 뭘 꼬매요? 터졌으니까. 예? 터졌잖아요. 밑에가 터졌으니까 꼬매시고. 예. 아 근데 좋아요. 근데 뭐 난 패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좀 알겠어. 아. 그리고 또 공통점이 이제 마지막으로 목 상태 비상인데. 아유. 예, 저는 뭐 중계 때문에 항상 목 상태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전현무 씨는 이제 방송을 워낙 많이 하니까. 이것 때문에 아유. 라디오 DJ도 하차했던 거고. 맞아요. 예. 라디오 DJ 할 때 목이 쉬어서 성대 폴립, 뭐 성대 결절 아. 직접까지 와가지고 그 상태에서 라디오를 아침에 2시간 하고 주말 거 2시간 녹음하면 4시간 아닙니까? 4시간 하고 나서 히든싱어를 하러 갑니다. 그 히든싱어는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히든싱어는 공개합니다. 뭐 이렇게 공개합니다. 되면. 뭐 가짜 3번 탈락. 뭐 무슨 원조 가수는 과연 뭐 하고 막 야. 방청객들 많이 온 분을 다 상대해야 돼. 연예인들 한 20명씩 나오지. 그걸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럼 목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못 알아듣고 소리 지르면 그 이게 원 이게 이런 대형 쇼는 알잖아. 소리를 질러야 흥이 난단 말이야. 맞아, 맞아. 내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네. 그리고 나서는 겨우겨우해서 자정이 끝나. 목은 더 나가 있어. 목은 이렇게 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잠을 자. 그러면 또 6시에 일어나 또 라디오를 2시간 이 목소리로. 그리고 나서 KBS 연기대상 사회 봤어요. 와. 그러면 또 목이 또 안 나와. 와. 중간중간에 막 행사랑 광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그 맥도날 땡 그 네. 햄버거도 이 목소리로 얼굴은 막 얼굴이, 빵떡이 돼가지고. 얼굴이 햄버거인데. 얼굴이 햄버거인데. 어. 얼굴이 빅버거야. 얼굴이 빅맥이야. 얼굴이 빅맥인데 내가 그걸 하고 광고주한테 미안하고 하고 오르나미 씨 또 춤추고 아. 그래서 몸이 누더기야 누더기 목은 낫질 않아 어. 이비인후과 의사가 이러면 목소리 잃으십니다를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얘기하는 거야 어, 그 제발 쉬세요 쉴 수가 없어 라디오를 매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어요 어. 알잖아 녹음을 야. 해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하,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와 근데 진짜 이거는 그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딱 그거네요. 목이 안 좋으면 일단은 쉬는 것밖에 답이 없다. 어, 약을 아무리 써도. 그 약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비인후과 어디까지 하는지 알아요? 금호동에 어디 이비인후과를 가면은 스테로이드를 목구멍에 넣어주는 데가 있어요. 아, 뮤지컬 배우들 다니는데. 극약처방이네요. 극약처방. 이 목구멍이 아~ 이렇게 넣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어, 목 못 써요. 아~ 큰일 나요. 아, 이따가 생방 있는데요. 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예 이제 막 몇 달을 쉬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결절이 완전히 심하게 오면. 그러다 라디오를 그만둔 거예요. 아... 청취자가 전화 연결했는데 못 알아들 내 말을. 뭐라고요? 무디 뭐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끝내. 이게 어떻게 방송을 합니까? 그래서 그만뒀죠. 이야, 대단하네요, 진짜. 요즘에는 괜찮으세요? 11개를 하고 계신데? 지금은 조금 이제 제가 목에 더 신경을 쓰고. 그 소리 지르고 난 다음 날은 목 상태 체크하고 이비인후과에서 네. 목 좀 보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막 나가진 않아요. 아, 네. 진짜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때 면역력이 아예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1개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 무니버스에 이제 금이 가면은 네네. 휘청합니다 진짜. 맞아요. 우리나라 방송계가. 네. 아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잘 불러가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시간이 많이 돼서 이번엔 전현무의 대충 선택 코너를 해보겠습니다. 코너가 무지하게 많네. 예. 아, 전현무 씨가 선택하기 좀 고민될 수 있는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네. 밸런스 게임 토크입니다. Let's go. 하나 둘셋 하면 바로 하나를 골라주세요. 아하. 패스 없습니다. 자,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KBS 입사 대 퇴사. 하나 둘셋 퇴사. 왜냐면 예. 어딜 갔어도 퇴사했을 거거든. 아, 어느 방송국이었어도 네네. 결국은 나왔을 것이다. 네네네. 어허.
아니 그 직장인의 삶이 그때 막 마냥 막 힘들고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아니 좋았죠. 행복한 것도 좋은 직장인이고. 예. 근데 사실은 이런 질문을 진짜 한 수만 번 받았는데. 그렇죠.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예. 타이밍도 딱 맞았고. 맞아요. 예. 타이밍도 좋았고. 다들 이제 수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입도 당연히 감사한 일인데 수입보다도 가장 큰 거는 배성재 씨도 느낄 거예요. 지금 뭐 돈 독은 올라있지만 그 돈도 돈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나운서로 있으면 내가 하는 일 일단 보고를 해서 승인이 나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내가 결정하면 하는 거잖아요. 배텐도. 그러니까.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나온 거지. 만약에 아나운서 실장이 너 배텐 못 나가 그럼 못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게 이 자유가 제일 좋은 거죠. 아, 네. 제가 딱 그랬거든요. 딱 그래. 있을 때 나오자마자 10여 년을 회사를 다녔는데 그래. 항상 제가 뭐 이제 뭐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중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이 중계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지를 설명하고 그래? 그럼 할 만한 거야? 해.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나왔을 때 저도 소속사를 바로 못 들어갔던 게 제가 하고 싶은 중계랑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만약에 갔을 때 아 그거는 좀 말고 이거를 해 이랬을 때 오는 그게 있었을 것 같아서 그렇죠. 내 맘대로 좀 해보고 싶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계를 띄워줘야 되니까 돈을. 네. 그게 너무 싫었겠죠. 아니 그 것 중계는 돈이 별로 안 됩니다. 아, 그래도 예. 그거 얼마 안 되는 걸 띄워가니까.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전현무하면 이 노래 전현무의 주제곡 땡로나민 씨 대 레디오 가가 대 루시퍼 하나 둘 셋 루시퍼 아 이건 다 전설적인 건데 네 그래도 이 땡로나민 씨 같은 경우에는 땡로나민 씨가 사실 가장 강력했는데 예, 예. 이제 재계약이 안 됐어요 이시연이 하고 있더라고 이시연 아 네. 형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포기했더라고요 또 친한 예, 예 아니 뭐 농담이고 네네 땡로나민 씨도 있지만은 루시퍼가 아니었다면 좀 못 나왔어요. 아. 프리를 못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게 화제가 많이 됐고. 그게 이제 완전히 전현무의 어떤 비기닝이죠. 그렇죠. 그리고 샤이니 노래라기보다는 이제 제 노래예요, 이거는. 이 노래로 활동을 내가 더 많이 했어요. 그 샤이니가 해외 활동이 많아가지고 예. 국내에서 루시퍼를 내가 더 많이 추고 다녔어요. 아, 오히려. 네, 그럼요. 이건 제 노래입니다. 야, 아 근데 진짜 사람들이 이 루시퍼 들으면 이제 전현무 씨가 생각이 나가지고 맞아요. 계속 이제 머릿속에 떠오른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야. 요즘에도 어디 뭐 호프집 같은 데 가면은 사장님이 숨을 것도 찾지 않는 그걸 틀어요. 그럼 자기들끼리 웃어. 낄낄거리고. 떠오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제 노래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제일 센 거는 프레디 무큐리였거든요. 무큐리. 예. 프레디 무큐리. 레디오 가가. 예. 이거 분장은 처음에 누가 제안한 겁니까? 근데 이게 나 혼자 산다 우리끼리 이제 장기 자랑할 때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참 나 혼자 산다를 제가 사랑하는 이유가 이게 뭔가 장기 자랑한다 그러면 미리 막 준비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 즉석에서 한 거예요. 아, 이게? 응. 와. 그냥 얘 뭐 하지? 아, 음악 시연이고 그때 뭐 기한이고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기한이고 말도 안 되는 춤 자꾸 추잖아요. 핑크를 춤 추고. 그게 준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즉석에서 그냥 하는 거고 시원이도 이상한 막 그때 뭐 당신의 밤은 나보다 아름다 그 코나 노래 그 노래도 그 분위기에서 그걸 왜 불러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노래 소름 돋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가 원하는 거 하는 거고 나도 뭘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좋아하거든요 프레드 머큐리 좋아하기 때문에 퀸을 좋아하는데 이거를 좀 해보면 안 될까라고 해서 그냥 런닝 같은 거 하나 하고 코스염을 미리 그 인터넷으로 샀었어요. 그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에 있었어. 아 이미 좀 집에 그런 소품들이 있으니까. 프레디 머큐리, 머큐리란다. 머큐리를 늘 이제 동경을 하니까 네. 그래서 가져오고. 그럼 붙이고 그냥 한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완전 전설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 사람 못 이긴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보법이 달라가지고. 내가 스포츠를 당신 못 이기는 게 뭐야? 네. 당신이 스포츠 좋아하니까잖아. 네. 내가 퀸을 좋아하니까 즉석에서 해도 되더라고. 대충 뭐라도. 그래서 뭐라도 되더라고 좋아하니까. 아 이게 진짜 더군다나 몸매까지 지금 몸매가 아니 지금 몸매였으면 또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그때 너무 웃겼어요. 엉망이었죠. 아직. 예. 뭐 이런 말씀들이 이건 질문들이 좀 그렇지만 만약에 진짜 먼 미래 뭐 장례식장에 노래 한 곡 내가 선곡하고 간다. 이거 틀어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혹시 뭘 틀고 싶습니까? 이 세 곡을 다 저기 메들리로 안 틀어줍니다. 아 믹스로요? 믹스로 DJ를 맡기겠습니다. 아 이게 슬프러 왔는데. 네. 박명수 씨한테 DJ를 맡겨가지고 예, 예. 요거를 이제 메들리로 해서
루시퍼로 마무리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더 원하는 것. 털 없는 전현무대 춤 잘 추는 전현무. 하나, 둘, 셋. 춤 잘 추는 전현무. 어, 그런가요? 어, 춤을 한번 좀 잘 춰보고 싶어요. 어. 그래서 요즘에 제가 아이돌들 챌린지를 다 해주는 이유가. 예. 많이 봤어요. 춤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아니, 그 뭐 SNS에 뭐 다 있어가지고. 예, 예. 예. 그 심지어 그 뭐 보이넥스도어나 이제 아이브 노래 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 올리고 싶어가지고. 예. 올릴래다가 네. 그 소속사에서 그 나한테 챌린지를 부탁한 소속사에서 지금 올리시면 안 돼요. 타이밍이 있으니까. 어, 타이밍이 있으니까. 어. 그 공식 계정에 올리고 나서 올리셔야 된다고 제지당한 적도 있어요. 아, 진짜. 예. 예. 그러니까 춤에 대한 로망이 있고. 그렇죠. 털은 사실은 너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아. 예. 저 지금도 생각하거든요. 없애고 싶지 않은 거군요. 없애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아나 뭐 튀르키예나 예. 이런 나라에 태어났다면 이런 대접을 안 받았을 것이다. 털을 사랑하는 데가 있어. 진짜로. 예, 예. 근데 이, 요 동양 문화권은 털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아, 약간 좀 그렇죠. 아, 예. 좀 깔끔한 걸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털에 대한 애정은 있어서 그 바프 찍을 때도 여기 좀 미는 게 어떠냐라는 잡지사의 요청이 있었어요. 아, 그쵸. 근데 이건 좀 남겨달라. 반달 가슴 곰의 그 털 같은 거다. 이건 남겨달라고 요청을 드려가지고 예, 예. 좀 지저분하게 나갔죠. 야, 아 진짜. 어. 그 있다니까요. 막 김지영도 전현무 정도는 싫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가슴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예. 이 정도 털은 부담스러워하더라고. 약간 난 건 귀여워하는데. 예. 예. 또 이제 다른 부위는 또 이제 왁싱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쌍밀죠. 그렇죠. 예. 가지고 어 좋아하실 깔끔해요. 수도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더 듣고 싶은 말. 웃기다 대 잘생겼다. 하나, 둘, 셋. 잘생겼다. 제발 좀. 요즘에, 요즘에 약간 살 빼고 나서 예. 가끔 듣거든요. 어, 어. 어, 실물은. 잘생겨진 것 같아. 실물 깡패시네요. 라고. 어, 어디서. 뭐 깡패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어, 실물 깡패시네요. 뭐라더라고요. 근데 어. 그런 얘기는 조금 멋져 보면서도 아. 되게 기분 좋은. 그쵸, 약간 조지 클루니과잖아요. 그리고. 예. 덜 잘생겼으니까 이러지 잘생겼으면은 이렇게 웃길 필요도 없어 알잖아 우리는 말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뭔가 이거 네. 부스팅을 하지 않으면 뭐 봐주질 않으니까 근데 잘생긴 사람 아 저까지 지금 웃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어. 오늘 오늘 체격을 보고 어. 어, 오늘 체형을 보고 네, 네. 이 말을 해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아니 저는 그 비디오 그 심사 잘 받고 비디오 심사가 저도 두 개 방송국 통과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 예, 그럼요. 아니, 그때는 달랐잖아요. 몸이. 뭐가 달라? 자 그리고 절대 공개하기 싫은 거 연애 대 수입 하나 둘 셋 수입이죠. 연애는 어. 다 공개가 됐잖아요. 연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렇고요. 그렇죠. 예. 수입이 어마어마하다는 소문이 그죠? 예, 다들 궁금해하는데 이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렇게 궁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입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소문이 있잖아요. 네네. 뭐 수입이 어마어마할 수는 있는데요.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내요. 그렇죠. 예, 예, 이제 이거 뭐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니까 감사하게 예. 내는데 예. 그러니까 들어오는 만큼 많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적금도 하나 깼고요. 지금 예. 내야 되니까. 아, 6월이죠. 세금 낼 타이밍이 돼서. 세금 6월 8월은 예. 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철저하게 지금 세무사와 함께 예. 눈물을 머금으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예. 이제 막 이렇게 수입이 높고 그러면 주변에서 투자 권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막 들어오지 않나요? 많이 하는데 네. 아, 저는 이제 새 가슴이어서 안 합니다. 아, 예, 일단은 주식도 안 하거든요, 저는. 주식도 안 해요? 아니, 왜냐면은 이제 주변의 연예인들 보면 주식으로 많이 번 친구들 부럽죠. 그렇죠. 근데 많이 벌든 잃든 이거에 그냥 매몰도 있더라고. 틈만 나면 이걸 들여다보고 어. 핸드폰 들여다보고 네. 표정 안 좋아지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안 해요. 아. 머리 아픈 거 싫어가지고. 그렇죠. 진짜 막 그 보면 대기실에서 계속 폰으로 그거 보고면서 그래. 표정이 막 오르락내리락해요. 그 희비가 엇갈리니까 네. 이게 영향도 미치고 벌어도 그렇죠. 번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나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많이 유혹이 있었죠. 아, 주식도 아예 그럼 안 하시고. 주식 아예 안 해요. 어, 딴 투자나 뭐 이런 것도 아예 안 해요. 그냥 가장 안전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환승연애 PD가 연예인 특집하면 전현무 씨를 섭외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예. 어, 저는 뭐 오케이입니다. 이제는 오케이. 뭐 아니 저는 근데 환승연애도 환승연애인데 저는 사실 이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배성재 씨도 외로워요. 예? 얘도 이러고 살고 싶겠냐고. 아니 무슨 얘기야. 그래서 배성재 씨하고 네.
저하고 이렇게 좀 나이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커플 매칭 프로를 누가 아니 환승진 내가 나는 솔로 아니 난 솔로지옥 나는 솔로 아니면 나도 솔로라는 프로를 만들어서 아 솔로지옥 거기 솔로지옥은 천국, 비주얼이 우리가 안 돼요 천국도 가잖아요 천국도가 아니라 우리 얼굴이 지옥이야 우리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 그렇게 우리 얼굴이 왜 지옥이에요 그렇게 장기로 부부일 수 있는 데가 아니고 그런 거 말고 이제 뭐 기존에 있는 프로도 좋지만 약간 네. 좀 연예인 버전의 나는 솔로가 있다면 아. 좀 진정성 있게 왜냐면 이제 이성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배성재 씨도 뭐, 누구 있어요? 예? 없잖아. 예. 있어? 아예 뭐 또 있네.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있지? 없어요. 혼자 만나고 다니는구만. 아니요, 아니요. 혼자 만나고 다니는 건 뭐예요? 뭐야? 아닙니다. 예. 아 어쨌든 아니 뭐 없다면 이렇게 좀. 좀 진정성 있게 약간 아 괜찮은데 나는 솔로 그, 나도 솔로 나도 솔로 혹은 진짜 지옥 느낌으로 진짜 지옥 이건 누가 지원을 하겠습니까 물지옥 물지옥이라니요 그래가지고 예. 좀 이렇게 그 너무 해변에서 너무 더운데 말고 선선한 그래. 데서 하다가 몸 좀 가릴 수 있는 대로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지 예. 뭘 맛있는 거 먹을 생각만 하고 있어 아 이거 좋은 거 먹더라고 먹는 거 저 하지 말고 좀 진정성 있게 예. 좀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좀 배성재 씨는 나오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그러면 이거 진짜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놓치기 싫은 방송 2016년부터 8년간 앉아서만 진행하고 있는 프리한 19대 오. 많은 찐친을 만들어준 나 혼자 산다 와 야 이거 얘기할 수 있네 쉽지 않다 예 네. 하나 둘 셋 나 혼자 산다죠 아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저는 외아들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예 형제 자매가 없으시죠 형제 자매가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그 형제 자매가 실제로 있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보여요, 근데. 어, 진짜. 이제는 뭐 방송하는 것 같지가 않고 네. 뭐 나래나 이런 애들 보면 정말 그냥 나래는 원래는 이제 전우 같았거든요. 맞아요. 그 논산훈련소 동기 같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여동생 같고 디아는 정말 막내 동생, 철없는 맞아, 막내 동생, 맞아, 까불고 막 맞아, 맞아. 형한테 막 대들고 이런. 네. 코쿤도 약간 둘째 동생인데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그 프로그램을 약간 공감하면서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가족이 됐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진짜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예. 어, 광규 형은 어떠냐라고 했는데 작은 아버지 같은 삼촌 느낌. 예, 예. 삼촌 느낌. 장우도 뭐 이게 다 완전 가족이에요. 그렇죠. 예. 어 그리고 내가 봐도 완전 닮았다고 느끼는 사람. 어 추신수 대 김숙 하나 둘 셋 김숙 추신수는 제가 30대 때 닮았어요 아 추신수 선수는 30대 때 닮았고 예예 이게 지금 요 사진이 아나운서 때 사진이에요 요때는 닮았는데 아, 이, 나이가 들면서 예. 김숙화 되고 있어요 아까도 녹화 같이 하고 왔는데 예예. 어 오늘 더 닮았더라고요 어. 내가 단발하면 끝이에요. 내가 단발하잖아 끝나. 아 김숙의 시대가 끝난다. 네. 김숙 더 이상 출연 못한다. 그렇죠. 예. 그 면도를 깔끔하게 안 하면은 좀 구분이 되는데 어. 면도 깔끔하게 하잖아요. 예. 진짜 구분한 거야. 어. 이 누나가 우리가 자꾸 딴 데서 내 얼굴 하고 나와. 남장을 하면 무조건 전현무가 되겠죠. 예. 섭외가 안 됐을 때 네. 김숙 씨가 하면 되겠네. 아 그럼요. 자, 야. 호환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셋 중에 포기할 수 없는 타이틀 언론것이 전설대 1등 아나테이너 대 트민남 하나 둘 셋 트민남 아 트민남을 포기할 수 없다 정신이 늙으면 늙는 거고요 아. 정신이 늙지 않으면 예. 나이가 80이어도 MZ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겠다 어. 정말 처절하리만큼 붙잡겠다 지푸라기 잡듯이. 그러니까. 맨날 이제 친구들이 놀리는데도 끝까지 트민남 트민남 하는 이유가 네네. 늙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야. 네. 그렇군요, 진짜. 진짜 명언입니다. 예. 근데 그러실 것 같아요. 공감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실 그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예. 자, 그러면 요즘 핫한 걸 좀 하나 알려 주신다면 저. 저는 트렌드를 전혀 모르는 남자거든요. 그래 보여요. 예. 근데 난 옛날에 만났으면은 네. 너 성재 그러면 안 돼. 너 이거 아저씨 같아. 뭐 이럴 텐데 요즘에는 이거조차 그냥 자기 컨텐츠인 것 같아. 요즘의 시대는. 어, 그래요? 이렇게 그냥 아저씨처럼 다니는 것도 네.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아무런 뭐 밸런스도 없고 엉망인데도 이게 그냥 배성재 컨텐츠인 거야. 와. 그걸로 그냥 밀어붙이면 그게 컨텐츠가 되는 시대. 약간 아재력으로 그냥. 이게. 아재력으로 하는 거예요. 어. 에이지다. 그러나 아재다 못 줄 건데. 이걸로 가는 시대가 된 거야. 예전에 무조건 그 MG, 나도 이거 할래. 이 바지 이거 입으면 돼. 뭐 이런 거를 따라해서 좀 먹혔던 시대라면. 예. 이제는 그 나는 이제 코미디로 하는 거고 배성재는 배성재로 가는 거예요. MG보다 에이지로. 에이지로 가요. 네. 괜찮습니다. 놀랍긴 한데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뒤에 코너 안 해도 되나? 안 해도. 너무 많이 준비했는데 진짜 이 악물고 준비했는데. 이거 3시간 방송이에요? 1시간짜리면 보통 그 라디오 1시간짜리 녹음하면 한 20분밖에 안 걸릴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노래를 틀고 광고를 네. 테니까. 근데 이거는 저희는 1시간 반이 걸려요. 이건 뭐 KBS 1라디오인가요? 이거 광고가 없나? 그 이상이에요 지금. 1시간 반을 했잖아요. 1시간짜리. 와 대박. 네, 편집을 하는 겁니다. 헐. 예.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아쉽다. 재밌다.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편안한 전현무 씨 모습을 저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게 대기실에서 그냥 대화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워낙 바쁘시니까. 아유 무슨 나중에 본인도 바쁘지. 예, 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시간상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거 되게 너무하다 야. 박재성 때보다 더 뽑았네 질문을. 제 코너를 못했어요. 야 이거 커트까지 준비해. 커트가 뭐야? 그러니까 노고 그 커트 틀면서 이거 이때 어땠냐 뭐 이런 거. 오. 아 이거 아깝네. 그러면 17페이지서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선거 듣고 됐습니다. 자, 배성재 10 6월 26일 수요일 전현무 씨와 남성 스타 초대석 프로듀스 10을 함께했습니다. 아 이렇게 또 라디오에 처음으로 또 SBS에 출연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배성재 10이 왜 잘 되는지 오늘 느꼈어요. 왜요? 제작진이 전혀 개입을 안 하네요. 야, 이런 바이브가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사실 이게 지금 여기 라디오국도 너무 조용하고 그래가지고 예. 이게 방송이 되긴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게 돌아가는 방송국 맞나? 예. 예. 여기 우리만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건물 그치, 전체 약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 감성이에요. 예, 그 감성인데 예. 이래서 잘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어차피 채팅창 있는 분들이 계속 개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분들 예. 진짜 대박이다. 그렇죠. 감사한 분들이에요. 예. 예. 이분들 저희가 항상 예. 저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현무 씨에게 나온 산 친구들이 있다면 저한테는 또 진짜요? 랜선 친구들 이분들입니다. 예. 너무 좋네요. 예.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또 놀러 오겠습니다. 예. 예.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무엇보다 오늘 나오신 이유가 SBS에 지금 현재 기대하는 예능 더 매직 스타. 그렇습니다. 예. 엄청 화제니까요. 네네. 토요일 저녁 6시. 예. 그 타사 놀면 뭐하니 시간이니까 그때 SBS 트시면 돼요. 그때 SBS 트시면 마술의 예. 세계 흠뻑 빠집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마무리 코너로 하나 좀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 네네. ASMR입니다. 아하. 예. 해보신 적 있나요? ASMR? 아니 안 해봤어요. 전현무의 ASMR 저희가 이 라디오 고감도 마이크로 좀 요청드리는데 4단 고음이 돋보였던 노래 K-윌의 가슴이 뛴다. 이 가사를 ASMR로 좀 끝곡처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성재 10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노래 K-윌 가슴이 뛴다 낭독 전현무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 한 번 두 번을 말해도 모자라서 아끼지 못해 숨기지 못해 솔직한 내 맘을 고백해 네가 다가온다 나를 본다 가슴이 뛰어온다 매일 너를 봐도 이런 건 기적일까 계속된 꿈인 걸까 지금까지 저는 전현무였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공포, 공포래. 아, 가슴털이 뛴다. 아, 재밌다. 아유, 오늘 이게 끝이에요? 끝, 끝. 힘들다. 아니야. 아, 저기 뭐지? 그러면 이거 목 캔디 이거 드릴까? 이거 오, 이거 아세요? 뭐야? 이거 이거 하루에 세 개씩. 뭐야? 아, 이 독일 거구나. 독일 건데. 빠바로니가 먹던 캔디라고. 아, 진짜? 네. 이거 좋대? 네. 이거 천연이라서 약이 아니에요. 유통기 지난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먹고 있는 거야. 아, 먹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좋은데? 네. 아, 전 많이 있어요, 집에. 아, 진짜? 네. 잘 먹을게. 네. 하루에 3개 정도만. 제일 고마운 선물이야. 아, 또, 감사합니다. 사진 하나만. 아,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한 컷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이, 고마워요.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26년을 잘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멜로디 노이네. 아, 멜로디 빌려요? 아니, 유튜브로. 아, 유튜브로.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었어. 아, 내가 교정. 바로 생방이지? 네. 9시까지 네, 갈 건데. 아, 이거 현미호권 줄 알았구나. 아, 꼭 선배님 거예요? 응. 사셨어요? 어, 나 산 지 오래됐지. 아, 너무 새 것 같아. 프린트에서 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 어, 어, 아닌가 보다. 아닌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맥북입니다, 맥북. 옛날에 샀어요. 혹시 커피 필요하세요? 아, 맞다. 우리 문 닫았어. 아니, 9시에 닫아서. 아, 우리 지금 가려고. 빨리 갔다 오려고. 혹시 드실 뭐 드실래? 같이 가자. 나도 저녁도 좀 사 와야 될 거 같아. 아. 아니면 꺼야 되겠네. 드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방 없는 방에 큰놀이란 거. 뭐 이분들 뭐 AI야? 그냥 빈 방에서 돌아가게? 여러분들 좀 식사 좀 하고 놀아주시죠. 네. 끄겠습니다. 이따가 새벽 4시에 빅게임 스페인 대 이탈리아입니다. 자동사냥. 끄겠습니다. 상관대 배우. 왜 나도 와게 되겠지?